과학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곧 시나리에이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거의 다 됐어. 세팅이 거의 다 됐어요. 똑똑 왔어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오늘은 구시구시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이죠, 화면? 싹 다 업데이트 다시 했어.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네! 빵하는 왜?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바로 게임을 만들도록 하죠. 가볍게 했던데 한번 해볼까? 고대 사막으로 가볍게 들어오셔도 되고, 고수분들만 들어오시라는 방제 보셨죠? 자기가 고수이시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기가 고수이다 하시는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창 안 나옴. 죄송해요. 채팅창 제가 꺼버렸어 모르고. 잠깐만. 어? 켰는데? 아 오케이. 이게 제 이름 돼. 이러면 채팅창이 밑에 있으니까 돼. 오케이 됐어. 이제 채팅창 보이죠? 이게 원컴의 한계입니다. 업데이트 빨리 되라. 고수분들만 들어오세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 일단은 비둘기는 무조건 놓고, 아, 연예인 탐정, 그 다음에 군기반장은 절대 안 넣을 거고, 신인종 한번 넣고, 폭탄광, 닌자, 투명오리는 안 넣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파티오리 좋다. 그러면은 도도제 송골매도 넣어버릴까? 보안관 캐나다 캐거 저장 됐어. 방송 켜진 거 보고 달려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고수분들만 들어오라고 말 방제해 놨는데 굉장히 시끄러운 는데 보고 들어오신 거 맞죠? 자, 10시 2차 목공이 뭐예요? 외할머니 댁에서 하는 산디. 아, 저격 고수입니다. 아, 진짜요? 에헤이, 들어와요, 빨리. 게임 시작이 안 되잖아. 내 목소리 들리나요, 나린이? 네, 잘 들려요. 오케이. 다른 분들은 아직 디스코드에 계시나? 아우. 아니요, 이제 나린이 방송 켜신다고 디스코드 해산한다 했어요. 아, 그래요? 잘 노시는 거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네? 잘 노는 거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요. 고시나리 방송이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놀아야지 어떻게 놀겠어. 아, 이게 고시나리 님 저 은하고 깼어요. 아, 그래요. 축하. TV에 있었으면 컴퓨터를 켰을 텐데 아쉽다. 그렇군요. 아, 월요일 날 출근하는 고시나리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시나요? 학교나 출근하시나요? 월요일이요? 월요일날 월요일에 안 갑니다. 월요일날 안 가요. 가요. 예.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근데 잠깐 잠시님 안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이게 인생이... 아 우유님 누구신가 했더니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군진 알겠는데 아이디를 어떻게 얘기쳐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유 그냥 캐럿이나 츠오나 우유라고 그냥 아무나 불러주세요. 누군데요? 이분 누군데요? 밀크님. 저그 추였습니다. 맞아 추추님 맞아 추추님이었다 맞아 추추님. 추. 저기 대찌님이랑 같은 고스나리 팬이에요 하시다가 고스나리 죽여버리신 분. 엘라는 정확히는 죽이진 않고 먹어버렸죠. 네. 병을 맞으네. 고스나리님 아마 만나면 그 아마 소감 듣었을걸요? 태연님 이제 우리 엄지님 오면은 아 맞네 이어 이제 우리 엄지님 오면은 도망가야 돼. 자, 모래폭풍 오는 순간 한면 썰립니다. 고스나리님 저또 하필 칼리팅 해놓고 궁금해요. 생각부터 죽이러 갈게요. 일단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저기 지금 까마귀맵 해주세요. 아 지금 들어오셨어요? 저기 검은콩님 들어오셨어요? 검은콩님 들어오신대요? 들어가는 중이래요 검은콩님. 그 까마귀맨은 밥 먹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대치님은 밥 먹고 들어오신답니다. 고시나리 팬이유 하면서 드시거나 먹지 마시고. 아 여기 뭐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여기 떨 수만 있어요. 여러분 비디오 좀 보세요. 여기 떨 수만 있어요. 여기 못 먹어요. 자 아시네? 세팅 제대로 해봐요. 고시나리가 세팅을 했는데 좀 허접하게 세팅하는 것 같아가지고 샨들님께서 제대로 한번 세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제인가? 아무튼 어제 만났어. 아주 좋아요. 어. 여러분들이 고스나리 방송에서 방송감을 느끼시고 방송을 하신다면은 고스나리가 엄청나게 기뻐할 겁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마음은 이미 성인인 것 같아요. 고스나리를 그렇게 먹어버리시고 아니 근데 성인이신 분. 이거 아 무슨 소리예요? 아직 상창은 5학년이라고요. 좋아요. 일단은 검은콩님이 들어오셔야 시작을 하는데 검은콩님이 안 들어오시네. 검은콩님은 방학 때 하기로 했어요. 오 진짜요? 방학 때 하기로 했어요? 내 오, 목소리 좋은데요? 뭐 그려드려요? 저기 그 있잖아요 그 유튜브 그 위에 그리는 걸 뭐라 그래요? 여기 그 선생님 유튜브 접속사 위에 그리는 넣었어요. 걸 이번에 뭐라 새로 그러죠? 넣었는데 유튜브 위에다가 선생님이 그려주는 이번에 새로 넣은 그 직업이 캐릭터 접속사 이것저것 있잖아. 넣었어요. 배너, 그치? 배너 그려줘요, 배너. 배너 그려줘요. 네네네네. 접속사. 이번에 새로 배너 넣은 직업이 사이즈에 맞게 고스나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거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비건나냐 한번 그려볼게요, 저도. 이 와, 전도사가요. 엄지님도 계세요? 아니, 전도사 그냥요. 엄지님이 계신다고 여기에 지금? 잠깐 여기 8명인데? 노랑. 아, 노랑님이에요? 노랑님. 아, 저격할 사람 많은 엄지. 엄지잖아. 그 저격할 사람 중에서 고스나리가 없다는 게참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네. 이게 바로 고스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 하나타님 어서 오시고요. 좀다 됐습니다. 아, 일단은 먼저 하라네요. 그 하나타님 레디 하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네. 광클. 자, 게임은 시작이 됐습니다. 게임은 시작이 됐고, 고스네이님 팬이에요 하면서 오지 마세요, 절대. 방송으로 소득 보면은 꼭 죽여드릴게요. 죽여드릴게요? 피해. 피해버려. 여기는 이제, 피할 뭐야. 곳이 없답니다. 뭐야, 어디선가 폭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됐다, 들렸다. 엄지니 잘 가요! 아무
엄지리 엄지리 잘 가. 아 뭐야? 아 대놓고 죽였어. 대놓고 죽였어. 어떻게 된 거죠? 우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코 죽였어. 어 일단은 폭탄 나리님 펌 당했어. 아니 퍼블이 아니라 그 피라미드에서 폭탄을 났거든요. 그래서 고스나리님이 마지막 폭탄 있는데 엄지님을 줘가지고 폭탄이 터졌고 목공님이 갑자기 고소를 썰고. 어? 그래서 당연히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래서 화요일님 직업이... 그래서 왜 썰었어요? 직업 뭔데요? 아니 썬 이유가 고스나리니까 그냥 썰었대요. 아하 일단은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 거 있어요. 뭔데요? 이번에 오늘도 오니까 직업은 아니에요. 제가 펍을 안 당했죠. 택튜유님 그 사람의 횟수를 늘리는 직업이에요. 그럼요. 자 펍을 안 당했다고요. 그래서 송금에다 도둑대 신양님 답답하시겠다. 왜 이익이 아 진짜? 아 배너 그렸다고요? 보내줘봐요. 배너 그렸으면 보내줘봐요. 때요. 한번 확인해볼게. 제가 이따 확인해볼게요. 그렇구나. 방송 끝나고 나서. 얘가 아직도 안 됐지만 그래도 하면 알겠죠 뭐. 뭐 하다보면 알겠지 뭐. 뭐 알아서 되겠죠. 왜 디코 채팅은 뭔지 뭐 어떤 거? 일단은 디코 뭐 줬어요? 단체 채팅하고 줬어요? 반기하죠. 그 스탄인데 두 명이면 죽었어. 네. 북한에 둘이 한 명은 자경단이 썰었고 그래서 전도사는 일단 화요일님 주시만 하죠. 저거 자경단 거짓말일 수도 있을까? 야 고스나리를 뻔뻔하게 죽였는데 아,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네. 안 그랬으면 내가 죽었다고. 폭탄을 안 줬으면 제가 죽었다고요. 폭탄을 줬기 때문에 제가 산 건데 살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으래. 제가 죽이다니 폭탄이 죽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폭탄이 시간이 다 돼서 엄지리 잘 가요 하면서 죽인 거라고요. 제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죽지 싫어요. 이 바닥하고 죽을 거야. 고수분들과 죽지. 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고수분들이 안 계셔서 따분한 고스나리입니다 지금. 또 봐봐 폭탄 터지잖아. 폭탄광 오 잘 가라. 자 오 이거 제가 15초를 받았거든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하마탕님이랑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 한 명이 상황이 안 되신데 멋진데? 저 폭탄 받았어요. 저렇게 피한다고? 아 그거는 제가 아무것도 그 얼마 안 된 그 좀 된 폭탄일 거예요. 저 지금 산초거든요? 아니 네? 그거 아마 조금 노련할걸요? 네? 해가지고. 왜요? 아무튼 둘 중 둘 직업 들어보죠. 둘이 있었을 때 폭탄을 받았으니까. 뭐 일반 거 있던데. 그 채팅에 써주세요. 썼으면 3, 2, 2, 3이나 맵 뭘로요? 3이면 진짜 아, 제발 그림 다시 할게 더요. 뭘 그려달라는지 말해달라고요. 뭘 근데 저도 아니, 그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제가 15초를 받았거든요. 근데 같이 있던 사람이 한디님이랑 하마토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둘 중 한 명이나 되면서 그냥 해서 직궁 하려는 들리지만 거예요. 봐달라고요. 그 두 분만요? 아, 직궁이요? 네. 다 썼으면은 할게요. 하나, 아니 저기 그거 배너 그려달라고요. 배너 야, 배너 배너 그렇네. 유튜브 배너. 아 그럴 수 있죠. 저 탐정 유튜브 배너 탐정이어서 몸 비빈 거거든요. 다 그려줬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다 그려줘요. 그릴 수 있는 거 다 그려줘요. 우리 눈냥이냥님이 그려주실 만한 거 다 그려주세요. 그럼 일단은 욕심쟁이 부분 일단은 둘 중 한 명이 폭탄광이란 뜻인데
무슨 맵으로 바꿔요? 아, 그럼 둘 중 아무나 한 명 갈까요? 짰던 거.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거기부터 달도? 아, 재미없어. 보수가 이렇게 없다니. 네. 덕몽, 덕몽 어스도 한물 같구만. 아, 죄송. 우연님 누가 달았어? 우연님? 아닐 것입니다. 하나타님 돌아가셨네. 터져라! 우울하다. 저의 동료! 저의 동료! 동료가 생긴다! 안녕하세요, 하나타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의심을 하게 됐나요? 저요? 네. 아니, 저 한 게 아직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니, 아니, 들어오자마자 게임 시작당하니까 네. 마이크 세팅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 세팅했더니 갑자기 종을 얘기네요. 아니,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하자마자. 당하고, 아니, 안 들려요, 엄지님. 다음 판에 암살자 한번 주세요. 들린다. 들려요? 마이크 켰는데? 아니, 나는 많이 억울합니다. 고스나리가 제일 억울한 거 아시죠? 저는 대놓고 죽었어요. 심지어 제가 자격인단인데 자격인단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저 사람은. 제가 자격인단인데. 맨날 일반고위 아니면 오리만 뜨니까 맨날 일반고위 아니면 오리 둘 중 하나로 뜨니까 나 오늘도 그냥 거위 떴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몰아가기 당했어. 말할 책임. 까마귀뱀 하지 말라는데? 검은콩님? 아니 저 목소리 들려요? 네, 잘 들려요. 그쵸. 아까 디코에서 안 들린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누가요? 어, 뭐야. 나타님 증발했어. 아, 저 눈모양 잘못 눌러갖고. 아, 그렇구나. 일단은 뭐 죽어라. 이렇게 고수가 죽어라. 없으셔야 덕몬스에 이렇게 고수가 없으셔야 고수나리가 하품밖에 안 나옵니다. 죽어라. 저주할 테다. 죽어라. 파랑거위 죽어라. 저주할 테다. 죽어라. 파랑거위가 뭐 했어요? 파랑거위 죽어라. 뭔 잘못했길래? 아, 있어요. 죽어라. 엄지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지님이 저한테 폭탄 인계 받고 바로 엄지님 죽어라! 이러고 보내버렸어요. 죽일라. 네. 죄송해요, 엄지님. 제가 잘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네. 어? 이건 좀 천만 세상 다시 한숨 쉬지 마시고. 아, 이 덤모스 이렇게 골 수가 없단 말이야? 파란 아. 거위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파란 거위가 누군 줄 알고. 아, 진짜 왜 대놓고 죽여가지고 누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있어요. 네, 저한테 왜 그러시는 죽었으면... 거예요?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네. 있어요. 미이나가 통한되었지 않아요? 죽어라. 죽었으면 좋겠다. 언제 죽지? 미라한테 죽어라. 야. 오리 누구예요? 오리 보시면 알아요. 산딜님이요. 아, 산딜님이요? 안 돼.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맞았어? 뭐하냐고. 안 돼. 그럼 나. 그럼 둘 다 나 지금 그 사 오리 사이에 있었던 거야? 이제 아심? 나는 억울한 걸? 아, 그럼 일단 맞았네. 안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추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기 위치가요. 왜 여기 영어로 돼 있냐? 알트 텐트 하우스? 아, 그 밑에 있는데요. 네네. 자, 분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 근데 우유님이 여기가 알림이 새끼라고 하셨는데? 잠깐만, 그러면 지금 화유님인데 이거? 야, 화유님 잘 가요. 제가 알리바이를 받고 한길님도 아까부터 계속 그 근처 같이 있으셨는데 그쪽에서 없었던 사람이 화유님밖에 없거든요. 그럼 화유님 달아요? 네, 그럼 화유님 가죠.
알링크님도 실력 많이 죽었구만. 죄송하지만 허유님 폭탄강이 있기 때문에요 알림직이 안 돼요. 지금 이거 폭탄강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거든요? 알림직이 안 돼요. 그럼 이러면 QWER님 삼재님이에요. 잘 가요. 잘 가요. 동료가 나카마가 후회마시다. 고스마리님. 네. 고스마리님 저 제가 15초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저한테 근데 폭탄 왜 주셨어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덕몽 어스의 고수가 없어서야. 아니면 사진님이요? 왜요? 지금 이게 두 명 중 한 명이 일단은 QWER님은 아까부터 확인을 했고 위치를. 그래서 네. 하유님 아니면은 산지님이었는데 하유님이 아니다? 그럼 산지님이죠. 어 근데 있잖아요 이거 방금 아까 히나타님이랑 산지님이랑 래퍼서 까마김에 아니 렉 걸린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QWER님이랑 저는 알리바이가 있거든요. 그더블리언님이랑 아, 근데 엘리스님 한 가지 아세요? 뭔데요? 제가요 처음에 피라미드에서 네. 문 닫는 미션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리고 제가 안개 속으로 들어갔었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재채기가 나오지? 엘리스님 그때 와가지고 재채기 때문에 계속 딱 보이는 마이크를 끄네 상황이어가지고 아 망했다 했는데 엘링크님 그걸 뭐, 아직도 말 안 하시고 아니 못 보신 거구나. 총 승리자는 고수다. 아 그리고 하나타님이 우리고요. 저도 우리예요. 근데 저 포탄광이에요. 제가 승자입니다. 저 다세요. 아니 근데 산디님 그때 저 황사에서 안 보였어요. 아 아니 황사 아니었어요. 키키키키 아니었어요. 덕모스에 아, 이렇게 아, 고수가 없어서야. 피고 있는 상태. 아 제가 조류 같은 줄 알았고 끼고 다녀가지고 아닌 양 포탄 돌리게 아 애초에 내가 나 찍었구나. 내 포탄 돌리기는 무효로. 뻥. 내가 조류 같은 줄 알아. 하나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너가 있을 때 쓰지 말았걸. 와 끝났네. 아 끝. 아닌가. 오셔봐. 결국엔 둘 다 맞았다. 맞자 됐다. 맞았어. 그거 아주 송골매네. 맞았어. 안돼 태훈님 내가 태훈님 살려고 저 갈래요. 일단은 저기 까마귀 밥으로 만들어야지 저기 검은콩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대요. 지금 뭐가 렉이 자꾸 걸리나봐. 네, 까마귀 밥으로 일단 만들어봐요. 바꿀 거예요? 네. 잠깐만 신이 씨 어디에서 밥을 까마귀는 여기 밥에서 보세요. 까마귀 맵 잠깐만 그 블러드 헤이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때요? 네 이거 블러드 헤이븐 가야 돼. 뭐지? 그러면은 일단 방장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장은 제가 아니에요. 이게 까마귀 맵이에요? 네. 어 이거 넓지 않아요? 암살자 넣어달래요. 네, 암살자 어. 넣어주시고요. 어차피 암살자 넣든 채팅창을 자주 봐라. 누구예요 이분? 이거 산리님 뭐 죽여버릴까? 공기 빼고 아 검은콩님이네. 중간에 튈 거임네. 이분은 분명히 대찌님이시다. 암살자는 그거예요. 여기서 암살자 이분은 분명히 대찌님이야. 이름 뭐더라? 그 이름이 이패자 넣어야 돼요. 아니다 고의사자다 죄송합니다. 자 방장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장 달래요. 저기 곧씻는 채팅을 자주 바라님께서 방장을 달라는데 나도 방장하고 싶은데 방장을 못하겠어요. 난 제가 방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장 왜 방장을 고집하시지? 나는 준비를 했어요. 우리 공연을 틀어드릴게요. 일단은 고수분들이 이렇게 없어서야 덤모스가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재미있게 고스나리를 흡수시켜봐요 제발. 나리님 이 정도로 재밌게 할까요? 여기 빼고 여기 고스나리 빼고 다 고수예요. 뭔 소리예요? 맞아요. 제가 왜 고스나리인지 아시나요? 점 하나 붙이면 고수라서 그래요. 나리님
나린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있는데. 네. 그 얀마루님 있잖아요. 네. 얀마루님이 전에 왔을 때 이거 저 고스라 했었잖아요. 네. 사실 이거 북이고요. 공기가 레벨이 더 높습니다. 500렙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누구요? 오케이 일단 시작해요. 500렙 정도. 안 돼 아직. 근데 안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아. Ready. 고스나린 죽여버릴 거야. 나를 그 고스나린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시면은 살인자가 아니게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친구처럼 죽이기를. 그럴 수도 있죠. 다음 판부터 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모이지 마라. 진짜 모이지 마요. 진짜 모이지 마요. 진짜 모이지 마요. 어. 진짜 모이지 마요. 아, 왜 와 자꾸. 오지 마요, 진짜. 오지 마요, 진짜. 오지 마, 진짜. 아니. 네, 그런 말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알아요? 고시애니 팬이에요 하고 먹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죽이고. 고스나리님 말해봐요. 싫어요, 말 안 해요. 관전자 됨, 아. 뭐야! 뭐야! 아우. 아니 사생팬들 계셔가지고 피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체 발견. 그래서 검은콩님이 신고 아이고, 먼저 하셨습니다. 나린님 어느 누구예요? 수다하고 있잖아요. 어. 누구예요? 저. 아 잠깐만요. 저희 언니가 언니가 게임 보고. 뭐지? 누가 죽였어요? 엄지님 없어지던데? 누구예요? 잠깐만요. 근데 왜 엄지님 없어요? 네? 어? 엄지님이 없었대? 왜 엄지님이 없었대? 엄지님이 관전됐대. 누가 함부로 시작해가지고 관전됐대요. 다음 판에 그 먼저 시작한 사람 먼저 없애버리겠대요. 그 관장님 고스님이 팬층을 자주 바라니거든요? 뭔 소리예요. 어라? 전문업자 신고 못하니까 고스님 범인 맞지 않을까요? 뭔 소리예요 자꾸. 뭐든 보내버리려고 그래. 아니 맞잖아요. 일단 건너뛰기 해요. 일단 제대로 한번 추리해보자고요. 우리 제대로 한번 머리 한번 굴려보자고요. 고스님 집어넣었어. 마리님 봤는데? 제대로 한번 가보자니까. 아니, 거야? 제대로 한번 가보자니까. 이러고 있어.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부를 뿐이었는데 하나타임. 아 이젠 저도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타님이 먼저 들어가신 거예요? 저 퍼블이었는데요. 아 퍼블이었어요? 나 퍼블이네. 아니 제 아이덴티티를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유일하게 재밌는 게 고스나리 퍼블 당하기였는데 재미를 뺏어가시다니. 평화롭게 아니 평화롭게 낭만 고양이 부르고 있다가 잡혔다고. 낭만 고양이를 불러서 문제인 건 아시죠? 우린 덤모호스라고 했는데 우리 아. 날다를 부르셔야지 낭만 고양이를 부르셨으니까 죽는 겁니다. 아 버터플라이 불러야겠다 그럼 다음에는. 나린님 퍼플 다 뺏어가 드릴게요. 어? 아이고 게임 끝났다. 어? 나이스 우유님 잘하셨습니다. 낭만자 이게 바로 92레벨의 클래스다. 우윤님 92레벨 클라스다 하면서 되게 귀엽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열받네요. 아니 이거 아니야 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지금 고수분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지루해하는 중입니다. 네. 지금 네. 고수나리 지금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리님 저 전 분명히 올인데 한 명 킬했더니 끝났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고스나리를 살려두셨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은 고스나리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게 죄명이기 때문에 다들 죽으신 겁니다. 이게 옛날로 말하자면은 그 뭐냐 마녀 사냥.
마녀사냥이에요. 아니 톡으로 보내면 어떡해요. 전문학자 못 쓸었잖아요. 마녀사냥 누가 들어오신다라죠. 잠깐 예대 안 하고 있습니다. 나리님. 네? 나리님 이거 마녀사냥이긴 한데 마녀사냥했더니 알고 보니 범죄자였던 건에 대하여예요. 님 까마귀였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오늘 하나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오늘 하나타의 목표는 나리님의 퍼블 타이틀을 뺏는 것. 이거 여행 죽여가지고 헌신해. 아 저요? 아 뭐 텐션 올려드릴까요? 왠지 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같은데 올리댔대. 태연님 오셨고요. 아기 좀비니까지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낭만 고양이 부른 게 죄예요? 당연하죠. 죽었는데 누가 죽은 거? 죽었으면은 낭만 고양이가 아니고 오리 날달 불렀어야 돼. 아이고 이제 가는 거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뭔 차이야? 잘 가요. 다음 판부터는 제가 엘렌님 출첵 감사합니다. 오리 날달 하나 부를게요. 신님 꼭 고스나리님을 죽여주세요. 뭘 소리예요? 영영 이 방송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리날달 어떻게 불렀지? 다 까먹었네. 오리날달 어떻게 불렀지? 내 두는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네 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시 생선가게 털지 않아. 새롭게 불던 날 누가 좀 킬 좀 해봐요. 오지마요! 어! 오 깜짝이야 놀랬네 죽은 줄 알았네. 예. 제가요 이거 타락 게이지가 올랐거든요. 근데 저랑 접촉한 사람이 혜원님, 엘링크님, 나리님 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아니 근데 그게 뭐예요? 접촉해가지고 저기 타락하는 게 뭐예요? 타락 게이지는 그냥 싸게 떨어진 거 먹으면 올라가요. 이거 타락하면요 제 직업 능력을 발동 못하고요. 아 해야 그 타락이 풀리거든요. 어 나도 조심해야겠다. 일단은 나리님, 엘링크님 어 잠깐만 생겼네. 그 타락되는 게 그 초록색 크리스탈이나 물 먹으면은 타락되고요. 까만 게 만나면 타락됩니다. 타락 게이지가 올라요, 사장님. 일단은 나리님, 엘링크님, 페어님 얘기해 주세요 하고 뭘 소리예요? 무조건 믿고 날 믿고 고하지 마요. 믿고 하고 하지 말라고요. 믿고 거르는 고스나리 하지 말라고요. 건너뛰기예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잖아. 답답하다 선생님 진짜. 킵! 아니 그것 때문 아니라고요. 모르는 거. 다행이다. 아니, 그래서 누가 나를 투표를 했어. 스파이다 스파이. 스파이다 스파이. 죽었는데? 언제 죽었냐? 아니 산디님 왜 자꾸 그걸로 심하는 거야? 아니 그것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니야. 자, 고씨는 채팅을 자주 봐라. 하나타님. 아, 오지 마요, 진짜. 자꾸 죽이려 그래. 이 사람 이상한데. 자꾸 죽이려 그래. 아, 오지 마! 오지 마!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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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노래 부르자고 자꾸 난리예요.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고스나리님 진정? 죽지마 죽이지마 진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아직 안 죽었어. 이거 회원님인거 같거든요 까마귀. 못 죽는 말이요. 아우 오지 말라고요 자꾸 왜 와요. 나 미션 하고 싶다고. 오지 말라고요 진짜. 미션 하고 싶다고요. 미션 안 하고 싶어서 진짜 아니야 오지마요 오지마요. 저리 가요 빨리 저리 가요. 아... 오지 마! 저리 가! 어느새 팬이 뭐야? 다음 누구야? 페어님이 들어가셨잖아. 님들
묘지의 파란색. 잠깐 묘지가 어디 있어? 네네. 묘지에서 죽었다고요? 게이지가 빨리 꽂혀가지고 반대기 전에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사람이 혜원님, 나리님, 유우님이었는데 여기서 나리님이랑 혜원님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라니까 진짜. 아 몰라 그냥 나 조금 말 안 들었는데. 나리님, 혜원님인지 한 분인데 혜원님. 아니 사디님 우리 말씀 안 들리나 봐요. 근데 저랑 저쪽 하신 분이 혜원님밖에 없어요. 아주 잘 죽였네요. 저 까마귀. 그래서 아 수리만 듣고 있었어. 저 사람 우리 말을 안 들어. 저 사람 지 혼잣말 해. 안 해. 아니 저 산디님 제 말 안 들려요? 초록색이요? 안 들리나 봐. 초록색이 누구예요? 뭐가요? 그래서 누구 투표하자고요? 당신이요. 님들아. 당신이요는 반말이잖아요. 들려요. 님들만 들려요. 아 근데 왜 초록은 반말이잖아요. 파랗 게이지가 그냥 까마귀 만난다고 오르는 게 아니고 그냥 바닥에 있는 크리스탈 같은 거 먹어도 오른대요. 아 진짜요? 아 근데 엘링크님 말 안 들렸어요? 어? 근데 제가 공통으로 만난 사람이 페온님이랑 나리님인데 페온님이라는 두 번 접촉을 했었고 애초에 아니님 그러니까 만난다고 접촉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오리가 지나가다가 오르는 거라고. 오르는 게 아니라 오리가 그 아이템이 있어요. 아, 그냥 오르는 거예요? 아이템이 몰라요. 있는데 아이템을 먹게 된 거지 이제. 아 나는 지나가다가 그냥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접촉이 아니고 뭐 아이템을 먹으면은 그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접촉이 아니, 그냥 만나기만 해도 올라가는 게 있고. 예. 네. 더 말했고요. 아이템 먹어도 조금씩 안 올라요. 근데 저 한 번에 30% 올라가는데. 그러면 한 번에 올라가서 까마귀를 마주친 거예요. 아니 두 번이나 30%씩 올라가가지고 겁나 놀랐거든요. 아 몰라 투표해요 빨리. 아 죄송해요. 빨리 투표해요. 아, 결론만 말하면 모르지. 결론만 말하면 이해 못한 줄 알지. 뭐야 근데 하나타님 아직 살아계셨네. 네. 잠시만요. 한디님 제 목소리 들려요? 태연님 죽였으신 거? 아 링크님도 들리네요. 야 고스나리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한디님 아까부터 내 말을 무시해. 아니 그 인기투표요. 인기투표로 사람을 죽여요? 나린님 왜요? 저는 보안관이에요. 누가 의심되세요? 다 여기 세 명 다 의심돼요. 고스나리 근처에 있는 사람 다 의심돼요 4명, 지금. 다섯 명 다 됐는데? 다섯 명. 오지 마요 진짜. 저리 가요 진짜. 나는 얌전히 플레이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뭐야. 안 되겠다. 제발. 오케이! 식어라! 우와 폭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이야 우와 샷쳐 나왔다. 야 어? 우와 폭탄 때문에 죽는 줄 알았네. 와 폭탄 때문에 어? 죽는 줄 알았네. 와 3초 아니, 야 와 죽는 줄 알았네. 하나타님하고 대화할 뻔했잖아. 네 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타님하고 대화할 뻔했잖아요. 나린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저요? 아 몰라요. 누구가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냥 폭탄 줬어요. 누군지 몰라도. 어 휘우님 수요일부터 수학여행 어디로 가세요? 추리해 봅시다. 거예요? 아 묘지를 했대요. 네. 근데 엘링크님, 근데 저한테 그렇게 네네. 왜 말 걸었어요? 근데 시체님이 아까부터 제발. 근데 시체를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잠깐만요, 나리님 가만히 있어봐요. 시체님이 아까부터 계속 제 말을 무시하시길래. 에? 말을 하셨었어요? 제가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아 네. 와이키입니다. 앙이조민이 와이키예요. 에버랜드 부럽다. 그래서 누구 투표 그랬어요?
몰라요. 묘지에는 몰라요. 전 거기 간 적도 없는데. 일단 저 안란 집입니다. 이제 밝히네요. 일단 저랑 산재님은 아닌 것 같은 게 아, 산재님은 미션하는 걸 내가 봤어요. 에? 뭐라고요? 일단은 저랑 우꽁님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VIP님 고아냐 네. 제 어릴 때 무슨 앨범 중심 쓸 원인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게이지가 하나도 안 차거든요. 아주 잘 자라셨네요. 태연님이 까마귀인 것 같아요. 나리님한테 한번 부딪혀봤거든요. 안 올라가네요. 풀이 안 된 것일 수도 있다. 의심을 남는 방송 이 덤몽어스 드디어 고수의 분위기가 느껴지는군. 그래서 누구 투표하기로 했어요? 나리님이요. 하지 마요 진짜 왜? 일단 나리님 데리고 가죠. 난 그냥 폭탄 난 폭탄밖에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인기투표 자기가 가진 폭탄을 넘겼다가 다시 받았다가 다시 넘긴거지. 인기투표 야 진짜 가는거야? 나 진짜 가는거야? 여러분도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스파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알란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후회하실 겁니다. 나리님 진짜 미워할 거예요. 예, 저한테 죽으신 분이 하나 계십니까 혹시? 폭탄으로 죽었어요. 아니 제가 폭탄으로 죽었어요. 묘지에서 죽었어요. 묘지에서 죽으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마치 혼자 계시길래. 내가 보안관이라고 하고 토목토목 사진만만하게 걸었는데. 아 QWR이 폭탄으로 죽었구나. QWR 이게 바로 더블킬? 아니라고. 아니잖아요. 봐봐요. 멀려. 아닌데. 꼬리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중립 한 명, 우리 한 명이 이렇게 남은 것 같거든요? 아니면 우리 한 명이구나. 아 알림지님 말하시려고 하는데 그 알림지 있나요? 알림지 저기요. 아 재미없다. 이렇게 고수가 없어서야 먹자먹자니 그거 아니야 돼요. 몰라요. 모르는 단어라서 그래요. 고수가 없네. 없네. 저처럼 더블킬은 할 줄 알아야 진정한 고수입니다. 그럼 우리 저희들 같이 다니면 거의 무적이거든요. 같이 다닐까요? 폭탄은 솔직히 약국으로 보죠. 완전 운이 어떤 없어요. 3초 남았었거든요. 포기하고 있던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이 죄송합니다 언니. 이렇게 안녕. 당연하죠. 먹자먹자님 오셔도 돼요. 그럼 폭탄강 남아있는 것 같고 한 줄기 빛이 있었는데 그게 페어님인 줄 몰랐어. 네, 나리님 저랑 그게... 번호 읽어야겠어. 나리님 먹어야겠어. QWER님이셨습니다. 이런... 그러게 고스나리를 왜 먼저 죽였어요? 전 안마 사냥꾼이었는데... 그래서 보안관 죽인 거냐고요? 네! 보안관인지도 몰랐어! 그냥... 보안관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아, 말했어요? 아, 그게 안 들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못 듣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첫 만남 하자마자 나리님 왕관님이에요 하고 해맑게 행행 이러고 있다가 지나갔는데 죄송해요. 마치 혼자 계시길래 아 이거는 암만 사냥꾼으로서 당연하게 없애야 될 재무주기 한 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아이디가 안 떠서 누가 죽었는지 몰랐는데 그게 하나타임이신지 몰랐죠. 이거 나리님 잘못이야.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투표로 죽었어요. 선량한 시민을 지금 칼로 푹찍 하셨잖아요. 저는 그러면 선량한 시민이었을 때 푹찍 안 됐습니까 저는? 저는 선량한 시민이었는데도 그냥 골스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었다고요 저는. 적어도 이번 판엔 투표로 죽으셨잖아요?
뭐 그리 뭐 그렇긴 하죠. 예. 폭탄은 진짜 운이었어요. 마침 QWA님이 계셔가지고 바로 넘겨드렸더니 바로 이렇게 사나하시더라고. 오늘 보안관 걸리기만 해봐 나리님. 끝. 뭐야? 맞죠? 그러니까 저를 왜 죽였어요? 그러게요, 나리님 저를 왜 죽이셨어요? 왜 죽였어요? 나리님 보안관 죽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리님 알린직이 하나도 없네. 저는 더블킬했어요. 알린직이 필요가 없어. 폭탄으로 QWA님 없애고 저기 킬로 하나탄이 없애고. 저기 한 번 더 들어오신다고 하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다음 판 로스트 오너고 부르면서 다닙니다. 이번 판 하고 아니 두 분이 아린직인 걸 알려주셔가지고 전 아린직이 아닌 사람만 두 명 드렸습니다. 발도에서 이기면은 뭐라 불러준다고 해서. 아니 산디님이 그 알림직인가 뭔가 하는 거라. 램렘님 들어오셨고요. 램렘님 말고 우유님 말고만 죽였어요. 램렘님 말고 또 한 번 더 들어오실 거예요. 알림직 억자님 들어오실 겁니다. 아 엘링크님 그냥 주위에 맨돌 걸. 들어오셨다. 엘링크님 엘링크. 저기 오리가 몇 명이에요? 오리 한 세 명으로 늘리죠. 두 명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엘링크님 지금 뭐였죠? 뭐야. 엘링크님 직업이 엘링크님 오리였잖아요. 전문업자. 아, 네네 맞아요. 캐가 소용이 없었어. 엘링크님 저 사실 엘링크님 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넘어가뒀으니 고시나리로 몰고 갔습니다. 어차피 소용 없었어요. 저는 고시나리한 이유만으로도 죽었다고요. 엘링크님 죽은 이유 고시나리라서.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진짜 오지마. 아니 진짜 야 이렇게 당한다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편님 아무것도 아닌데? 생겼어요. 누가 썼어요? 이거 어디서요? 아니야 보안관이 아니야. 한 명 죽었거든요. 뭐야 목공님 왜 죽었어? 잠깐만 나 허블 아닌데?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강사인데 목소리를 봤거든요. 목공님이 네, 퍼블인데? 전도사 죽었네. 그 제가 거스라인이 갑자기 죽었는데 깜짝놀라서 갑자기 그 시뻘건 배경이 나오더니 갑자기 다행히 갑자기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목공님을 죽였어요. 페어님 멋지다. 페어님 빨리 죽여요. 스킵하죠. 그럼 페어님이 거스님을 죽인 거구나. 엄청 잘 지났네. 그래서 엄지님이 잘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잘 죽었다고요? 그럼 엄지님 살려야 돼. 야 이걸 그냥 넘긴다고? 고스나리가 죽은 대사팩에 들어왔는데 그냥 넘긴다고 이거를? 야 너무하신데? 안돼 왜 퍼블 당하셨어요? 고스나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있길지 몰랐네. 네. 왜 먼저 죽으셨어요? 왜 먼저 죽으셨냐니까요. 아! 화유이님이세요? 화유님이시구나. 키지 마요. 괜찮아요. 화유님이 퍼블 당하실 줄이야. 고스나리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시다니 이런 참 나쁜 사람. 신비주의 지키셔야죠. 아 테트리오님께서 웃고 나서부터 고스나리의 모든 플레이는 꺾이기 시작했다.
퍼블을 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화이팅. 7옥타브 정도 올려주세요. 근데 화요이님 남자시죠? 남자시겠지. 신대 구다 사이. 신대 구다 사이. 고스나리 데스. 이 좋아. 아 심심해. 누가 또 안 죽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아기준비님 다음 제물로 어떠십니까? 어차피 안 들리시겠지만 또 킬 당하셨네. 그러지 마요. 아니에요. 또 킬을 당했다뇨. 여기 사이좋게 킬 당한 사람이 있는데 또 죽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대놓고 죽인 거기 때문에 이건 억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검은콩님이 채킬 치신다는 거는 죽으셨단 얘긴데? 네. 고스나리로. 바꾸세요. 고스나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나리. 어 이거 그 신문가님이 그 아기 좀비님이 그 좀비님이 냠냠 아 그렇구나 해서 그 우리 보안관님이 어? 보안관 죽었어. 어? 뭐야 태연님 왜 죽었어? 아니 좀비님 죽었는데 저거 죽였나? 아 이거 변하고 바로 죽였나 보다. 아니야 나 안 썰었어 그거. 제가 나 안 울었는데? 그 일단 그 신문관은 저고요. 어 뭐야? 거기 사져 있어. 하나뿐이야. 야 지금 밖에는 안 돼. 우리 눈이 망했어. 망했어. 뭐야? 그 일단은 이 시츄에이션은 제가 핸드폰 안 왔거든요. 죽었네? 그래서 신문 같은 게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엄지님 일단은 이게 밤에 신문이잖아. 밤에 가자 변. 변신됐을 때 바로 폐연님 썰리고 지옥. 이번에 이거 고의사 때가 길었네. 닌데 조심하세요. 우리들이 망했어 여러분. 망했어 우리들이 망했어. 망했어. 우리들이 진짜 밖에서 망했어. 그럼 일단 우유님이랑 하나타님은 같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지금 펠리컨 먹히신 분들 일단 다행입니다. 어 펠리컨이 예배당에서 같이 같이 그 하나타님 하나타님 예배당으로 와. 우리 같이 당이죠. 저는 우리 일단은 우리들이 저주... 같이 당이자 우리들은 확실해. 예배당에 있을게요 님들 나 구하러 아, 와줘야 돼.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당 있을게요. 아, 그게 있어요. 일단은 건축하죠. 킵할까요? 너무 멋있었어. 아 이거 근데 이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거 그래 악인 좀비님이 그거인 거죠 펠리콘. 네. 어? 악인 좀비. 네. 태연님이 갑자기 죽고 엄지님이 썰링 엄지님이 고의사자한테 죽었고 고의사자 있으니까 지각까지 맞히나? 이거 지금 뭔 환장한 난리죠? 네. 갑자기 보안관을 펠리콘 썰었는데 죽고? 어? 자.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라. 고스나리보다 나중에 죽으신 분들도 어차피 죽으셨으면 고스나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엄지님은 더 억울하게 죽으셨지. 하다가 죽었지. 님이요? 에? 인기 많아서 죽은 거임 저는. 인기 많아서? 그리고 도망치는 게 어딨어요 잠깐만.
아니 인기 많아서 죽은 거임하고 도망치는 건 무슨 경우죠? 네. 앞에서 인기 많아서 죽은 거임하고 도망쳤죠. 그만큼 이제 고수보다 신뢰가 높다. 아 제가 언제 싸인 신뢰가 있었나요? 없죠. 고민을 좀 해봐요. 고민이란 단어를 몰라요? 고민이란 단어를 몰라요? 네. 단어 알려줘요? 고민이란 단어 알려줘요? 네. 고민이 돌아가셨죠? 아니요, 어, 불닭에 물 넣은 지 20분인데 오 그럼 물닭 됐겠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야 이거 게임 터졌네. 끝났네. 약국 쪽으로 갔는데 게임 그 끝났네요. 강아지 있잖아 그쪽에서 죽었거든요? 선인한 영희님 사디님이 죽이고 사디님 신고 같은데? 아 뭔 소리예요. 빵야 뱅뱅뱅 빵야 지금 여기 다섯 명이 있었어요. 네, 여기 다섯 명이 여기 죽어라. 지금 어떤 게 나이거 한딜님이랑 네. 저기 검정 분이시거든요. 이게 바로 네 어떤 분이 버스다. 그래요? 전 타락이어서 몰랐어요. 고스 버스. 링크님은 제가 아까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산디님 죄송하지만 산디님 죽이고 투표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말해봐. 태연님 직업이요? 제가 썰 수도 있었어요. 혼자요. 브리핑은 그 늦어요. 지금 고위사대 있는데 직업 공개하지 말라며요. 왜 해요? 투표. 고위사대네. 아, 님이 고위사대구나. 직공하는 거 보니까. 직공하는 거 보니까 님이 고위사대네. 고위사대는 있으니까 직공하지 말라며. 그럼 누가 범인인 거야? 어, 혹시나 몰라서 써봤는데 이게 맞네. 어 맞죠? 씨. 이 사람 진짜. 못 죽이죠? 나무오리 미안. 내가 바보라서 미안해. 오씨, 위험해. 게임 터졌네. 진짜 야. 내가 쏜 게 아닌데. 왜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이래서 고스란님 퍼프트 가져세요님이 저를 쏘는데 왜 산디님이 가셨죠? 뭐가요? 근데 나리님 직업 뭐예요? 저요? 전도자요. 전도사 왜 죽었어요? 그냥 퍼블럭 있어요. 페어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기회다 하고 그냥 바로 죽였어요. 이게 처음에 보안관인 줄 알았거든요. 안 죽으셔가지고. 저 산디님한테 안 죽었는데 왜 산디님이 가셨죠? 내가 구슬해서 우유님 저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그냥 우유님한테 얘기하려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검은손이 갑자기 썰어가지고 저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밖에 없는 그런 거군요. 피해자는 도망갔어. 아니 가해자가 도망갔어. 다음부터 제가 계속 이유 붙이고 게임 친구 방이 죽이세요. 있는데 그 내기를 하거니 그냥 장난으로. 자 마지막은 누구? 이게 고스나리 캐릭터 말할게요. 돌 뜨는 직업이 무슨 직업이에요? 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타락 풀리자마자 돌을 했어요. 그 클릭을 했는데 돌이 떴거든요. 이게 그 잠시만요. 설명 한 번만 확인. 너도 잘 몰라서 오리가 그러니까 타락했거나 아니에요, 오리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오. 그 검정분 네.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내기를 했는데. 네. 아하. 네. 네, 타락은 시민도 걸릴 수 있으니까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운? 처음부터 처음? 이런 캐릭 아니었어요. 만든 건 여러분이세요. 몇 명도 아니고. 우리는 서로 책임 전가. 아, 근데 오리랑 연인이 될 수도 있나? 오리랑 연인이 될 수도 있나요? 나 그거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제가 확인한 건 링크님이었는데. 아, 근데 하나타님이 아직 살아남으셨네. 그리고 저기 검정분은 제가 일단
했고 오. 했는데 검은색이 떴는데 차원이라고 하셨어요. 타락이고 타락 안 풀려서 검은색이 뗀 거 제가 뗀 거고 그런 거. 네. 램램님은 저거 아까 확인했어요. 아까 천천히 얻었어요. 램램님 어차피 고의 사지 없어요. 어차피 고의 사지 없으니까 지고 해도 돼요. 스토커. 멀님은요? 멀님은 지금 뭐예요? 멀님? 글쎄요? 떡볶이가 식어요. 떡볶이가 식어요. 흐어. 멀님 지금 모르는데? 멀님 아니면 저분인데 사실상. 멀님 아니면 거북콩님인데 일단. 그러면 PW 이하님일 수도 있어. 내가 오리랑 커플일 수도 있어 지금. 가요. 예배당에서 만나요. 일단 잠수 날이. 잘까요? 일단 잠수 날까요? 곁에서 떠나요. 일단 잠수 답시다. 그래요. 보내드립시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의 그림입니다. 유튜브 들어가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같은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시참이 가능한 방송이기 때문에 오시면 바로 시참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안 죽으면 거북님인 걸로 봅시다. 감사합니다. 헬라님과 안녕하세요. 큐더블리님은 그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오리가 아니었대요. 어떻게 고스나리 곁으로 오시는 분들 왜 한두 분이 아니야. 아 이벤트 보면서 하실 거죠? 네. 헬라님 먼저 도망가시는 거 아니시겠죠? 설마 고스나리 방송 버리고 가실 그런 분은 아니시지. 우유님 팬이에요. 우유님 팬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해결됐네. 랭랭님 밥 나왔네요. 저는 QW님의 식체를 광장 위에서 봤고요. 말했지만 저랑 저는 랭랭님을 확인했습니다. 아하. 어떻다. 그리고 저는 자동적으로 신문방기 때문에 그나이 리그님 팔로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누가 이긴 거요? 떡볶이 먹고 오세요. 맛있겠다. 나도 떡볶이. 저도 야식으로 떡볶이 맥주 할까요? 떡볶이야. 내일 아침에 해먹어야지. 에너지들이 아 결국엔 돌아가셨네. 떴어요? 얼마나? 안 움직였어요. 아하 그렇구나. 끝. 졌어요. 아 진짜. 맨 가라앉은 보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요, 아니 페어님은 뭔 의미로 왜 나리님을 죽인 거예요? 나 그게 제일 궁금한데. 그냥 고스나리라서. 그냥 고스나리라서 죽였대요. 네. 아. 나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 대체 어떻게 하면 나리님인 줄 알고 죽이는 거지? 님이 잤던 거죠. 밥 먹는 동안. 아니 보안관이 밥 먹는 동안요. 빨리 뭔가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한번 밥 빨리 레디해요. 억울해 잠들겠어요. 이번 판에 제가 왔는데? 캐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왔어요. 잠깐만 밥 목궁화는 아무튼이 나가셨다. 잠깐 기다려요. 시작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에 노랑봉성에서 새로 나온 신장 치킨을 먹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한분 저기 들어오셨다. 노랑통통 바로 레디해요. 빨리 시작해요 이제. 시작하셔도 됩니다. 아, 하이, 아리가또. QWER상,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이지방, 코요세나케 이케나이나라. 히이테 구다사이. 나야 좀.
감독님 안지. 아, 민나 한국인 데스요, 네. 와타시 니혼노 카타 데스. 나연님. 고시나리 사마 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 시마스. 한국어 요코 와카리마센. 난데 와카리마센. 난데. 난데 때. 쇼 이어레테 모. 요인님 주셔야세요. 나 죽으면 요인님임. 네? 젠젠 와카라나이? 어, 젠젠 와카라나이. へ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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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へ
뭐야, 악인 좀비님이 퍼블 다 가셨잖아? 여인님이 자꾸 죽이러 오시거든. 아니, 악인 좀비님 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사람, 근데 좀 뭉쳐다니지 마요. 너무 뭉쳐다니는데? 일단은 페어님하고 저하고 저기 누구야, 하나타님은 셋이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뭉쳐내지 맙시다, 님들아. 두 명 이상 뭉쳐내지 마요. 일단은 누구 없잖아요. 그거 의심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기 교민님 누가 발견했지? WI님 시체 어디였어요? 일단 직업은 말하지 말고 일단. 아, 원신에 푹 빠졌죠. 재밌죠, 원신. 멘티스님 원신 재밌죠. 재밌을 거야. 재밌는 게 당연하지. 나도 인정하는 게임이에요. 아까 거기 있지 않았어요, 나리님이랑?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하시는 고스나리의 팀입니다. 유튜브 다 보시고 유튜브 구독하면 좋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리님 일본어 쓰면서 저랑 영안실이랑 약국 사이 그 길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와서 페어님 옆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페어님 막 죽이고 싶은데 직업이 그게 아니니까 못 죽인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전 본 사람들은 봤겠지만 하유님한테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유님 왜 자꾸 나 쫓아오는 거야? 쇼크교. 와, 직업이 쇼크교다. 오케이. 확인. 쇼크교면 성자인데? 멋지다. 오케이. 화요님 답시다. 뭐야. 근데 왜 목공이에요? 요인님이 카나데 네? 자성이 잘못 왔어요. 아, 진짜요? 네? 누구 투표하라고요? 또 고스라고 얘기하지 마요, 진짜. 아직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지금. 스티파는 지금 스티야 이거. 이러고 고스 한 3표 정도 투표돼 있다. 이러고 고스나리 한 3표 정도 투표돼 있다. 봐라 이제. 고스나리 한 3표 정도 투표돼 있습니다 이제. 가요. 오, 다행이다. 맞죠? 정확하죠? 정확하죠? 3표다. 딱 3표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어허! 어허! 헤나타님 얼른 와요. 악인 좀비님 왜 돌아가신 거예요? 악인 좀비님 왜 퍼블이셨어요? 바보자. 아니 이거 조합타로 가도 되는 거예요? 이런. 아까 저 따라 오신 분들 누구예요? 그럼 하나타님, 렘렘님은 오리 맞네요. 이렇게 안 보여서 있었나? 아까 저거 날 따라다니는데. 퍼블 아니 퍼블 아니에요. 퍼블 아닙니다. 퍼블은 저기 아기 준비님께서 당하셨고요. 저는 아쉽게도 퍼블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내일은 한색카 뽑기? 한색카 뽑기도 그거... 많이 있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 아직까지. 저 거예요. 저 왔다가 엄마 이러면서 누구 다른 사람 하고 괜찮아? 잠깐 봤다가 그 옆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침에 서신 거거든요. 이사실을 위해 알려주시길. 자 빨리 투표해요. 네, 지금 게임이 루즈해지잖아. 코스나리가 먼저 죽으니까 네, 게임이 루즈해지잖아요. 신고하려고 누르니까 다른 분이 신고하셨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제 직업을 꺼낼까요? 어 백하연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보시다시피 고스나리 저기 게임 구경 잘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 예 백하연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변하지 않는 방송 고스나리 방송입니다 여러분. 백하연님 잘 오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게임 구경하는 게 변하지가 않냐 어떻게? 네. 아 장중치 어 진짜요? 난 내 직감을 믿는다. 심심해가지고 심심하면 오늘 방송 고스나리 방송 자주 와요. 백하연님 아니면 님이 아작나는 거예요? 제발. 어? 안돼 나도 죽는다고. 어떻게 오늘 경기는 어땠습니까? 아 우유님 오우 발로란트 대회 오 진짜요? 그 얼굴 나오는 거예요? 백하연님? 아니 대회 꼭 봐야지. 이해가 안 됐어. 아 인형 2000원짜리 경기 무료로. 아 그렇구나. 멋지다. 운 뽑기 운 되게 좋으시네. 아 악인 좀비님이 퍼블 당하시고 고스나리는 세컨블 당하시고 ZZZ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시청 가능하시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당연하죠.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나망님 들어오시면은 이거 고스나리 제대로 실력 발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실력을 숨기고 있었어요. 네, 제 실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디를 바꾸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이디를 바꿨어야 했는데. 왜? 왜? 중간에 쉬는 시간 있어서 그런가? 아니 이게 아 제가 네. 하사냥꾼이고요. 네. 제가 우유님 회원님이 누가 그랬어? 아, 악마 사냥꾼이어서 의심되는 우유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아니, 지나가던 폐원님을 죽였다. 하나망님 망해라. 아, 하나망님이 아니, 아니지? 저 진짜 악마 사냥꾼이에요. 폐원님 아, 하나타님 하나망님 아니에요 죄송해요. 예. 하나타님 망해라. 하나망님 죄송해요. 아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죄송해요. 진짜? 하나타님 망해라네. 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네,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래놓고 우유님이 아니면은 우유님이 맞으면은 검은콩님 책임져요? 그 나다는 거야? 나 왜 다는 거야? 일단은 태연님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와 11시 30분 이야 백하연님 얘기하는 건데 나 연인 거이거든요? 저 죽으면은 검은콩이 한번 의심해봐요. 저 사람 갑자기 막 죽이는데 사람? 누가 봐도 의심. 뭐야 아니, 근데 엘리케님은 왜 나라? 상호? 아니 그 여러분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엘리크님 보고 싶었어요. 퍼블 안 당한 고스나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검은콩님 직업 뭐예요? 그리고 직업이 안 보인다. 저는 성자. 아 오케이. 일단은 오리 뭐예요? 일단 오리가 누군지 알아요. 저희 하나타님하고 램램님이 오리예요. 복수자. 네 누구라고요? 하나타님이랑 램램님. 렘렘님? 아 오케이. 아 진짜 렘렘님은 저기 아기좀비님을 먼저 죽이셨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하나타님한테 죽었습니다. 죽었다 끝났네. 우리 시컷 뭘까? 궁금하다. 아하. 연인이셨네. 연인 맞았네? 잘 걸려 들어주시더라고요. 자 샤오미 다 들어올 거니까 시작 바로 하지 마세요. 코드 바로 있어요. ZZ님 바로 이제 코드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두 분 더 들어오실 거예요. 두 분 더 들어오실 겁니다. 오늘 16명 꽉 채워보자, 한번. 오늘 16명 꽉 채워봅시다, 우리. 내 수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마리님 불쌍하게 죽으셨네요. 일단 두 분 다 들어오실 거예요. 나는 오히려 사람들한테 공개처럼 시킬 거야, 방금. 저 닉네임 좀 바꾸고 와도 되나요? 저도 바꾸고 싶어요. 고시나리아에서 딴 걸 바꾸면 안 될까요? 제 고시나리 네임 가져가실 분 구합니다. 그러면 고시나리라서 죽으실 분 억울함을 아시겠지 이제부터. 제가 가져갈까요? 뭐. 고시나리가 도대체 왜 죽었는지 고시나리라는 캐릭터를 하나망 아님 하나망님 어서 오세요. 하나망님 어서 오세요. 나망님 누가 봐도 하나망님인데. 네. 한 분 더 들어오실 겁니다. 기다리세요. 아 여기 저격할 분이 한 분. 와 잠시만 리피아트네. 아, 그 나리님, 내가 나리님을 잡은 게 맞고요. 리피아트인데요. 네? 예. 리피아트. 한 분 유혹해갖고 죽인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EV 풀 진화형 EV 풀 타. 아그 림피아 왜요? 리피아. 아 나온 거 알아요. 네. 어떤데요? 와. 한 분 더 들어오시 그랬는데. 네. 어떤데요? 잠깐만요. 아직 한 번 더 들어오시 그랬는데. ZZ님 안 들어오시나요? ZZZ님 얼른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리가 세 명이구나. 멘티스님, 오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검은콩님 말씀하세요. 검은콩님 죽이려고 하는지. 블랙키 좋은가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다음번에 블랙키 해봐야 되는데 아직 안 해봤어. 못 죽이고 왔구만. 한 번 더 들어오시고 했는데 잠깐 좀 걸리시나봐요. 좀만 기다리죠. 다음 곡 뭐 부르지? 다음 판에 부를 곡 추천받습니다. 근데 블랙키 어때요? 들어오셨다. 어서오세요 사람님. 블랙키가 탱커예요. 아 탱커예요? 탱커거든요. 탱커? 그러니까 탱커에다 서폿인데. 네. 개인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써봐서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자 얼른 레디 목공 하나 아무튼 레디 해요. 빨리 화요일님 빨리 레디 하시라고요. 시간은 금이다. 타임 이스 골드 타임 이스 다이아몬드. 얼른 레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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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라고요. 뭐라고요? 알이라고요. 연예인 그거 찍은 거요. 연 뭐야? 저기요? 아 제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바로 같이 얘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 예배당 들어왔는데요. 네. 그 예배당 왼쪽 그 왼쪽 위에 문 쪽에 초록색 시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나리님 거기서 미안해요. 사람님이 죽으신 거예요. 제가요 그 봤는데 그 예배당 옆에 새가 세 개가 놓여 있었어요. 딱. 엘링크님은 왜 돌아가심? 근데 사람님 피해 입었다는 건 뭐예요? 엘링크님이 저 죽였는데. 채팅 로그 보면 있는 거. 사람님이 누구죠? 저요? 아 여기 닉네임이 사람이 있구나. 입회자요. 해명 안 하시고 그냥 투표만 하시나요? 사람님, 사람님 돌아가시는구나. 나는 목소리를 듣고 싶긴 하다. 아니, 이게 아닌데. 완전 범죄로 꺾으려고 일단은 사람이 계실 때 죽인 거 같거든. 근데 이렇게 몰아갈지 몰랐네. 사람님 미안해요. 이게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죽이고 나서 우리 그냥 입막음하고 그 다음에 가려고 했었는데 엘링크님이 먼저 날 죽이신 몰랐지. 근데 왜 죽었어요? 저희가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나리님이 멀님을 죽이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나리님인 줄 알고 나리님을 죽였는데 살님이 네. 그걸 보고 또 절 죽였어요. 아니 나 왜 죽었어? 거기 있던 사람 다 죽었네 그러니까. 나 왜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오리 두 명 죽었어요. 어 그렇죠 오리 두 명 죽었죠. 아니 저 벌써 죽었거든요. 아니 저 결동자 왜 죽었어요? 아 사람님 죄송합니다. 처음 오셨는데 젠장. 뭔 상황이에요? 젠장. 네. 내가 잘못했네. 제가 펍을 시켜 드렸죠. 오는 유지에 있었는데. 오키나니만 어디 가요? 멘티스님 가지 마세요. 고시나리가 계속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세요 지금? 가지 마세요. 엔진님이 썰었는데. 계세요. 네? 엔진님이 썰었어. 어디서 가시려고 지금? 아니요, 네? 아니요. 저 그 뭐냐. 네. 마을 공원에서 스폰이 돼갖고. 굿시덕 아니에요. 그래도 고스나디를 봐야죠, 멘티스님. 쯤 있으면 이벤트 하는데 포인트 안 모으세요. 나방님을 만나갖고 나방님 따라가고. 포인트 안 모으실 거면 가셔도 돼요. 우유님 시체 있는데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있었고 나방님이 나가시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랄랄랄라. 아니 채팅이 떴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자진 입수도 큰일 났네. 하하아 진짜 뱃키 자진이는 별로이마. 오키나이님 너무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펍을 날리는 게 아니고 마침 우리 두 명에 제 거인가 한 명이 껴있으니까 아 이거 죽이고 입만큼 하면서 따로 흩어지자 이 생각이었는데 바로 엘리크님한테 제가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이사슬처럼 죽은 줄 몰랐지. 제 생일 때 뭔 소리예요? 디맥 사면은 제가 뭐 있나요? 거죠? 멘티스님? 일단 키 저도 뭔가 있어야지 멘티스님. 저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다니까? 없었는데 그렇게 보인 거예요. 아 잠만요. 먹자먹자님이 멀님이에요? 네. 아하. 예, 네, 저한테 죽은 다음에 저한테 먼저 죽고 갑자기 엘링크님이 저 죽이고 그다음에 엘링크님이 저기 누구한테 죽었지? 아무튼 죽고 그다음에 투표로 죽고 먹자먹자님 누구예요?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다고 아 사람한테 죽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님 처음 사람이 오셨는데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의심샀죠.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니 갑자기 내려가는데 나리님을 누구를 죽였어요. 갑자기 내 눈앞에서 연예인이 뜨자마자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잠시만 이거 뭐지? 하면서 바로 나리님을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님이 날 죽였어. 아 그렇게 보니까 사람님이 더블킬을 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먼저 나리님을 죽인 것 같거든요. 맞아. 좀 더 빨리 죽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나도 살고 저기도 살고 다 사는 건데 아쉽다. 제가 보안관이라서. 파리님 그렇게. 저 결동자 왜 죽었냐? 아 세 명이 같이 죽었어요. 시즌 패스 사면 오픈 매치 때 방장이 DLC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아니 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멘티씨니 저한테 제가 메리트가 있는 거 죽었어. 제가 메리트 있는 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걸 사면은 내가 뭘 해주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별도요. 네? 결투 도도세. 아. 그럼 도도세가 있다. 한나가 믹스한 거 빼고는 한 게 없는데 왜 죽었냐? 그럼 고스나이는 한 게 없는데 왜 죽었어요? 저요 신문관이요. 아, 네? 고스나이니까. 신문관. 제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유님. 이해되시죠? 네, 이게 바로 설민석급 강의였습니다. 네. 이제 남은 오리가 렘렘님이거든요 지금. 네.
랄루님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실지. 우리 때는 고스마리 돈도 죽을 거야. 뭔 소리예요? 그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저기 사악한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귀엽거든요. 사람님이 이렇게 대놓고 죽이실 줄 몰랐어. 고스마리 죽여버리게. 누구예요? 방금 전에 고스마리님 죽여버린다고 누구예요? 사람님 갑자기 저 왜 죽이시? 아니 그 하나님이 채팅하고 막 쓰고라고. 메리트? 근데 언제 하는데요? 그 메리트는 언제 살 수 있는 거야? 아, 정확히 날짜를 알려줘요. 아 근데 저기 그 날짜를 저한테 카톡으로 따로 개인톡으로 남겨줘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오프라인. 아 6월 1일이구나. 네? 마이크 끄셨어요 잠시. 일단은 제가 저도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 만족합니다. 저 이제 칼집 걸리면 고스마리부터 죽이고 갈게요. 뭔 소리예요. 제가 칼집 걸리면은 우유님부터 우유도 만들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아 그리고 저 우유 안 나는데 그냥 우유 한 거예요. 그래요? 아니 처음에 쪼꼬우유 하다가 갑자기 쪼꼬우유가 안 들어서 그냥 우유로 한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면 딸기우유 하시지 그냥 왜 우유로 하셨어요? 딸기 우유도 했었어요. 어어 까마귀다. 끝났다 이거. 생존해야 된다. 근데 저 이거 까마귀 피하는 거 말아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들켜요. 맞구나. 저 여기 있었거든요. 그 어 맞아요. 그때 알아요 이거. 맨날 사와요. 시즌 패스 14,800원인데 너무 해자. 진짜요? 진짜 안 걸렸어요. 고상국 따김. 진짜요? 귀엽게 생겼냐?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멘티스님 고스나리가 만약에 안 산다면은? 아 까마귀 못 사는 게 아니고 안 산다면은? 군대 컨셉? 별로 사기 싫은데 군대 컨셉은 별로 사기 싫은데 어머 야 화요일님 뭐야 화요일님 뭐야 아 도망만 잘 쳤어도 괜찮았는데. 고스나리를 먼저 죽인 게 문제였어요. 엘링크님이 고스나리를 죽였던 게 문제가 있었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끝날 때 왜 세 명 죽었는지 알아요? 고스나리님 어차피 살았어도 빨간색한테 이미 죽었을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그걸 모르죠. 여러분 왜 세 명 죽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처음에 나리님이 멀님을 죽였어요. 연예인이신. 예. 그래서 제가 그 아래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연예인 뛰면서 나리님이 죽인 걸 봐버렸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보안관이라서 나리님을 죽였는데. 예. 그 순간 사람님 갑자기 저를 죽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님이 투표로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 했던 겁니다. 예. 두 번째 판, 와, 그, 한번 신고하고 두 번째는 대박이다. 제가 텔리콤 먹자마자 신고가 떠가지고, 아싸! 이러면서. 와, 너무 잘했네. 사람 먹고 다니다가. 대박이네. 노래 고르면 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너무 해자. 네, 그... 진짜요? 그럼 멘티스님은 저한테 아니, 뭐 해주실 거예요? 아니, 텔리콘 써니까. 빨리 시작해요. 시간 없어요. 빨리. 14분이나 계신다고. 아, 반장 주세요. 참나, 참나라뇨. 참나라뇨. 근데 얼마라고요? 14,700원? 14,700원이면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뉴비님 누구신가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세요? 그 트위치에 그 창원이라고 네 있는데 네 창원 1234라고 아아 그랬나? 저번에도 놀러 오셨었나요? 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번에도 왔었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잘 오셨어요. 재밌습니다. 퍼블 당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유빈님, 여기는 고스나리님이 팝을 주는 곳이라서 자, 괜찮습니다. 우유님이 지금까지 저를 못 주이신 거 보면은 우유님은 일단은 오리가 아니에요. 뭐야! 잠깐! 이거 뭐야! 멜론 아니면 아니, 본계장님 왜 죽었어? 멜론 아니면 고스나리다! 뭔 소리예요? 유빈님이
아픈 고순나리님이 와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서 유지민 성공. 아니에요. 저 아니요 안 죽었어요. 안 죽였어요 저. 우유님이에요. 천천히 하고 다시 말해주실래요? 저 연예인입니다. 나리님 연예인. 말하는 거에 끊겼어요. 저 연예인. 나리님 말하는 거에 끊겨서 안 들렸어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러면 지금 랩맨님 아니면 나리님이라는 거죠? 네 나도 가만히 있었어. 얘기하다가 끝나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죽었어요. 이거 저는 그냥 고소만 죽이고 싶은데 죽여도 돼요? 우유님, 우유님, 우유님 먼저 만약... 찍어요. 만약에 우유님이 아,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 찍어주셔도 됩니다. 우유님이 아, 우리가 아니면은 저 찍으세요. 다음 판에. 찍어보세요. 네. 이런 가능성에서 네, 그렇게 가시죠. 우유님이 만약 초능력자나 투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몰라요. 근데 우유님이 같이 계셨는데 우유님이 다시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죽었거든요? 유비님이? 근데 우유님 말고 있던 사람 없어요 거기? 그 약골이 미션이 있어서 가로 했는데 갑자기 유비님 10층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궁금한 게 궁금한 게 우유님이나 랩랩님 그리고 나리님 말고 또 있던 사람 있어요? 누구였지? 없어요. 가만히 계신 분 한 분 계실 수 있었는데? 없음 랩랩님 말고 없는데? 그쵸 랩랩님이었죠. 아, 그쵸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유님, 나리님, 남매님 이 두 분 중 한 명은 그래요. 확실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저는 만약에 우유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갈게요. 다음 판에 누구 제가 죽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우유님 찍어주세요. 네. 찍게요. 아 왜? 저 말해도 될까요? 저 결투도 도수인데 왜 가는 거죠? 도도시였어요? 아니 저 결투라고요 결투 아직 도도서서 못 죽였는데 아 괜찮아요 지금은 죽여도 됨 결투 도도서면 지금 죽여도 됨 도도서였습니다 도도서였습니다 아 오리는 아니었네 그니까 못 죽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우유님이 아니라는 거는 일단 고스냥이 일단 죽었고 그러면 일단은 추리를 먼저 해야 되겠네 추리를 먼저 하고 일단 연예인이니까 내가 최대한 시체가 되면서 어느 분이 오리인지를 밝혀야 될 의무는 있어 자 최대한 같이 있어야 돼 그치 최대한 같이 있어야 돼 죽여요 따라갈게. 빨리 죽여봐요 빨리 나 연예인이라고 누군가 빨리 죽여봐 어차피 나 죽은 모습인데 죽은 모습인데 어, 뭐야 깜짝이야 잠깐 도망가 아니다 그냥 있어요 뭐. 먹자먹자님 튕기셨답니다 퓨타별은 이하님 하나탄님 태연 예물 링크님 그리고 저 있고요. 이거 보니까 투명오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누구지? 아니 님 가셨어요. 랩랩님은 저기 우유님이 도도새면 못 죽이잖아. 아니 잠깐만. 도도새는 못 죽이잖아요. 나타님 어디 갔어? 나타님 먹힌 것 같은데? 나타님 없어졌어요. 어 진짜요? 나타님 먹혔어. 큰일 났네. 하나타님 어디 갔어요? 글쎄 찾아왔어요. 13일 금요일도 아니고 이거. 잠깐만. 나타님 먹혔어. 사람님 계시고. 아 근데 죄송하네. 아니 그냥 자기소개 잠깐 받았을 뿐인데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죄송하네. 되게 죄송하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소개 했는데 자기소개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셔버려가지고. 어? 역시 맞았어. 어? 뭐야? 아니, 어? 제가 썰었어요. 아, 뭐야? 이분 아니, 아니, 저 먹혔어요. 먹힌 거, 나 펠리컨. 먹힌 거. 아, 펠리컨이구나. 됐다. 그러면은 신고하지 마요. 펠리컨은 신고하지 마요. 네. 신고하지 마요? 네. 펠리컨 신고해봤자 어쨌든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저희 여기 네 명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어차피 다 지금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건 저예요. 왜냐면은 내가 우유님 죽였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나란 말이야. 나 오래 살고 싶어요. 어... 당연히 진짜. 아니, 나도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아니, 제가 죽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용하고 네. 나왔어요. 아니, 저 지금 이거 제가 먹혔었어요. 모르겠거든요. 먹혔었어요. 누군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 어떤 사람이? 잠깐만. 어 화윤님 어디 여행 가요? 네? 회원님. 어디 왔지? 이분 랩랩님이잖아. 근데 페어님이 안 보여요.
찾으러 아 근데 펠리컨에서 살아남으셨네. 지금 돌아가신 분이 펠리컨이거든요 지금. 아 뭐야 페이오님 여기 있네. 뭐지? 나 해산할까요? 일단 신고를 일단은 또 미션부터 하고 있죠. 뭐 신고하지 말고 어쨌든 죽어야 되는 건 나기 때문에 이제 투표하는 순간 이제는 없으면 이제 고스나리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양자택일의 지금 사태가 벌어져 있어가지고 게임하고 싶다. 게임 못하고 있어요? 아니 벌써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난 연예인인데 어, 뭐야 신고했다. 아 젠장. 그 자 지금 이 렘렘님 발견된 거 아니에요? 렘렘님 발견해서 지금 여신 거 맞고요. 아니 잠시만요 타임. 검은 콩님은 여기서 먹방 찍고 계세요. 아까 전판까지는 떡볶이 드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러우니까 죽이죠 떡볶이. 네? 떡볶이 부러우니까 죽이죠. 이거는 너무 뒤틱이다. 뒤틱 죽여야 돼. 일단은 잠깐만요. 저기 저 선택하셔 우유님이 어쨌든 어, 오케이, 저기 오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있기 있습니다. 저 찍으셔도 됩니다 이번 판은. 그쵸. 세 명인 아까 렘렘님, 우유님, 나린 의심 받았는데 우리 죽었으면 아. 일단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제 발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언니, 여기 책장도 봐줘요. 알겠어요. 보고 있어요. 잘 가요. 잘 있어요. 저는 연예인이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자기소개 받으셨던 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죽을 줄 몰랐어. 진짜 죽을 줄 몰랐어요. 진짜 저 렐레님이 페니칸이었대요. 아 진짜요? 렐레님 페니칸 맞아요. 그래서 저기 하나타님이 살아나셨거든. 시즌패스 참여 해자 오픈했을 때 모든 DLC는 참여 반장인 모든 곡 가능하다. 아 잠깐만. 아무튼 다음 판엔 제대로 하죠. 아 그리고 혹시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저 구독 했는데 갑자기 키스하는 마음이 너무 들어요. 에? 뭐라고요? 구독했는데 갑자기 키스하고 싶어졌어요. 너무 짜증나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젠자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다들. 뭐야 근데 하나타님 그거잖아. 오리였잖아. 네? 그 페리카 먹히게 도쏘했는데. 아 내가 뭘 했다고? 저는 선량한 시민. 자 먹자먹자님 화요일님 들어오신답니다. 두 분 더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잠깐 그래. 기다리도록 하죠. 근데 나린님 왜 나 아무도 안 죽였지? 이토리가 없어서 먼저 가볼게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 고스나리 때문에 죽었잖아. 배터리 없어요. 갈게요. 그, 아니 아직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하면 두 명 더 들어올 거예요. 두 명 더 들어올 겁니다. 아까 둘이서 싸웠던 일본어 레이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두 명이어서 안녕히 계세요. 저는 털줍니다. 뭐 엄지님이 날 안 썰었다는 게 놀랍네. 뭐 렌렌이 튕기셨나? 엄지님이 날 안 죽였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어 하나타님도 나갔다. 주의하고 싶었어요. 보스 나니님. 아 나 엄지님 왔어. 왜 나가신 거예요? 아 배터리가 없어서. 오케이. 하나타님 배터리 없어서 나가셨고. 진짜. 엄청 편하고 되면 다시 돌아와요. 쯔러 감님 어서 오세요. 이거는 무조건 화윤입니다. 자 이제 가볼게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내주셔서. 자 레디하시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우리 즐거웠습니다. 저는 즐겁지 않았어요.
이거 시체 뭐예요? 이 정도면 자작인데. 이거 자작인데요, 그만하면. 이거 너무 빨라요. 자작 같아요. 누구지? 와, 자작인 거 같고요. 아니, 자작? 아까 숙제 나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본 거 같은데. 갑시다. 네, 근처에 나리 또 거시나리 하셔 또 죽는구만. 아직은 모르는데? 아직 모르. 아니에요, 지금. 네. 골스나리라서 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애초에 너무 빠른 건데. 근데 자작도 가능해요? 자작이 뭐예요? 네. 자작,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신고했다는 걸 자작이라고. 아, 그래요? 네. 나리님 가셔요? 정답. 아, 진짜 너무 빨랐어. 아. 하고 도망갔어야 했는데. 아, 못하는 게 맞는데. 아니, 아, 그게 아니었는데. 아, 지금 아니 근처에 너무 많은 분이 계셔가지고. 아. 제가 펍을 시켰지요. 뭐야, 편인도 들어가셨잖아. 어, 이런. 이거 장의사 보고 아껴주신 거면 죄송하긴 한데, 유빈님, 뭐죠? 여기, 잠깐만. 여기 마을공원이야, 마을공원. 어, 차람님 튕기셨나 보다. 아까 그, 마을공원으로 가려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런. 막나하님인가? 숙제님. 고스나리한테 연두생님이랑 같은 사람인데요? 제가 연두생님이랑 덕몽 어스 다시 배우세요. 다 개인적인 저걸로 하나만님 보내는 거 특성합니다. 이거 저 아는 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다음에 올게요. 알겠습니다.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근데 뉴비님이 스텔을 그냥 보고 도망갔다는 건 조금 수상하긴 한데. 나긴조미님은 대체 뭔 직업이길래 자꾸 죽여달라는 거야? 근데 그 마을공원 제가 범죄골목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시즌패스 14,800원이라고. 아니 왜 이렇게 그걸 하시는 건데. 제가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를 계속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봤더니 시체가 있던데. 검은콩님 딸기 맛있으세요? 뭐지? 먹방 찍으세요? 나 저분 너무 죽이고 싶거든? 저분 너무 피팅이라도 죽이고 개인적으로, 싶거든요? 아까부터? 저 개인적으로 하나망님 보내고 싶은데. 하나망님이요? 한번 하나망님 직방해봐요. 지금 의심되는 사람이 님이니까. 제가 없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망님? 계세요? 저 죽이면 고스요. 아씨 죽이기 힘들어졌는데. 고스나리의 사랑을 증시하기 위한 좋은 생각.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셔서. 아, 감정 싸움. 이걸 바꿨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아이 잘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아. 아니. 막나. 방송 갑니다. 바이. 이거 제가 전에 엘리타 아님이라는 걸 뭐가 달라요? 모르면. 오 잠깐만. 그 아, 고라니의 사랑이라뇨. 뭔 소리 아이, 하시는 거예요? 고스나리 바보야. 고스나리 바보야? 나리님하고 같은 팀인데 고스나리 바보라고요? 고스나리 바보라고요? 정답. 어, 편이 나가셨다. 편이 진짜 나가셨네? 왜? 튕기신 건가 나가신 건가 모르겠네. 또 돌아가셨구만. 일단 하나망님 투표합시다.
저 할 말 있는데 아싸! 제가 아는 장인어른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장인사님입니다. 장인사가 엄지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쿠야 하나망님 찍은 거 정치 잘 하셨으면 이겼는데. 아 너무 빼박이잖아요. 아이 고스다리 진짜. 아이 고스다리님 너무. 아이 너무 금방 죽으셨어. 오케이 파. 그럼요 박인준미님은 도도세요? 아까부터 왜 자꾸 자기 죽여달라 하는 거야? 어서와요. 하나망님 어서오세요. 죄송해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어요. 왔어요.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해버렸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와보세요. 님아. 아이 고스님, 제자리에 와보세요. 잠깐만. 네, 일단 왔어요. 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도 제가 뭐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하고 바로 밑에 있는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떻게 해요? 왜 같이 올라가서 했는데 그게 아니, 바로 자작이 걸릴 줄 몰랐지. 다 시끄러워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네. 하나망님 왜 네. 그러셨어요? 왜요? 그 밑에 때는 겁나 깜찍해 그거야? 어? 아, 하나망님 하나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일어나요. 아 엄지님 이걸 못 살리시네. 제가 하는 거 잘 봐요. 아니 하나왕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왕님 일어나라고요. 하나왕님은 조선의 자존심이라고요.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잠시만요. 일단 대한민국 아니에요. 조선입니다. 네. 대한민국 아니에요. 조선이에요. 하나왕님 일어나봐요. 하나왕님 이거 끝났다. 뭐야?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살아 남아야 된다 이거. 뭐야 까마귀. 까마귀 후 아유. 아 뭐야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왜 까마귀예요? 와 엘링크님 까마귀셨구나. 안돼 도망가! 도망쳐! 도망치라고! 도망가! 어 우유님은 왜 돌아가셨죠? 도망가! 네. 도망가! 화이팅! 아 안돼! 엘링크님 야 빠르다. 아니 요구하면 저한테도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티스님 저한테도 뭔가 좋은 걸 내놓으십시오. 사라고 요구만 하지 마시고. 3, 2, 1! 이겼다! 아이고, 아깝다. 졌다! 젠장. 아, 엘링크는 졌다. 우리는 이겼다. 야, 애매한다, 애매한다? 뭔 소리야? 아. 근데 재밌어요? 아직 모르겠는데. 오리 걸리기 싫어요. 자,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어? 더 들어오세요. 오리 싫어요. 나망님.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아, 하시죠. 아, 이거 이나오고 이일할 것 같은데. 이거 여섯 명이라. 에어 떨어져. 멀리 오지 마요. 왠지 오리 같아.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자, 차가 많은 곳으로 가야 돼. 위험해. 지금 멀림이랑 근처에서 얘기하기 너무 위험해. 사람 많은 곳으로 가야 돼. 뭐야? 안 합니다. 여기... 위플레이가 진리 이런. 뭐, 근데, 뭐야? 두 분이나 들어가셔 있었네? 보안관인가? 여기 오지? 위에거든요. 여기 어디냐? 여기 아, 보안관? 병원 그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마을공원 가는 길 거기 네. 있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많이 죽었어? 세 명이나 죽었는데? 이거 보안관 때문에 죽으신 거 같은데.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멀림이 자꾸 저 따라오시는 거 말고는 의심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까 아깅쭈미님 지나갔잖아요. 뭐 아깅쭈미님 뭐 봤어요? 아까 저랑 아깅쭈미님 지나갔었는데. 예. 네. 네, 오더 해보세요. 그거 가능. 오더 라면. 라면 먹고 싶다. 네네. 먹고 싶다. 멀님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왜요? 왜 갑자기 월님이 이유가 뭔데요? 월님이 계속 저 따라 저 따라다녔어요. 네, 파리님 계속 따라다녔다는데요. 마린님하고 계속 붙어 다니긴 했는데. 또, 예, 아니, 멀님이 자꾸, 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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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오시는데 무서워가지고. 아, 아긴 좀 했네, 알겠으니까 아니, 이유요. 일단은, 이유요도 그냥 들을 순 없는 거니까. 이유요도 그냥 들을 순 없으니까 일단은, 아긴 좀 있는 이유요. 직감이라고 하면은. 직감은, 본인이 죽습니다. 직감은 말이 안 됩니다. 직감은 어쩔 수가 없어. 아, 근데 이유가 진짜 뭐예요? 저도 세일 수도 있 아니 근데 님이 제2의 저도 아니잖아요? 제2의 저 아 저 부르신 것 같은데 누가? 아 잠시만 저 누구예요? 이거 엄지님이죠? 멀님을 지금 죽일 순 없어 어. 잠깐 누가 나 한 명 투표했는데? 뭐지? 이유가 있으면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은 그게 대해 고스냐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데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고요? 고스 날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젠장. 안녕. 안녕하세요. 고스 날이에요. 뭐라고요?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구독 눌러서 고스 날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QWR님은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신문관이에요. 신문관이라서 누가 타락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조사가 이제 좀 있으면 가능한데 제가 가장 의심되는 사람 조사해 보도록 할게요. 플리칸 조금, 플리칸 조금. 네. 일단은 이건 먹어서 뭐가 좋은 거지? 응? 아. 어? 예. 와. 어? 어? 뭐야? 아니 이거 진짜였네. 저기 입회다였습니다. 우리를 두 명으로 줄여요. 세명 하니까 금방 끝난다. 아니 근데 이거 애초에 중립을 중립을 그대로 갖고 왔어. 오직 세 명이라서 시민이 네 명밖에 없거든요. 네 중립 줄여야 돼 맞아 이거 중립 줄여야 중립을 돼 중립을 줄여야 돼 우리는 들어갔다 치는데 중립 줄여야 돼 이거 중립 줄이시고 우리 한 명 줄이시고 님 저격을 못 하셨다 와 근데요 저 좀 망했다 아 페어님 들어오신답니다 좀만 계세요 페어님 네, 들어오신답니다 인원이 많음일수록 좋으니까 벌써나 하리님 지우여버리군요 네? 무슨 아니 칼집 걸리나 죽이러 갈게요. 아니 링크님을 썰려고 했는데 자꾸 계속 우리가 같이 걸려. 엄지님이랑 나 같은 팀이야. 기다려 한 분 더 들어오시니까 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엄지님 저랑 오리 할 때마다 이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 밀님 저희 방금 퍼포먼스 지렸죠. 밀님이 딱. 그 죽이고 제가 입회자여서 분해하고 자 얼른 들어오셔요 페어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어님 기다리고 있다고요 검은콩님 죽였어요 하나막님 어딨는지 네. 몰라갖고 투명 쓰고 가려고 했더니 들어오셨다 없어졌어. 레디하겠습니다 그림도 없지 오케이 렛츠 고 컴온 뭐야 나 왜 방장이야 잠깐만 엄지님 같은 생각 난다? 한번 뭐야 저격할 사람이 많은 엄지님이 방장이시네 나 뭐야 검은콩이 나가셨잖아 튕기신 거예요 나가신 거예요? 아 검은콩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튕기신 줄 알았어요 잘 자요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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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위의 꿈 부르면 인정해줄게. 나 나나나나나 카샤를 몰라.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빨리 아기 좀비를 죽여요 빨리. 이 아기 좀비는 이거 펠리칸이었구만. 아니 고수님이 나 캐릭터 먹혔다니까. 뭐야 저만 먹힌 거 아니었어요? 끝났다. 아 바로 총 울리고 가셨구만. 아 하 먹혔는데? 아 망했어. 아기 좀비님 신고 왜 했어요? 먹힌 거예요 이거? 네, 먹혔어요 그냥. 아 펠리칸이구나. 오케이. 잠깐만 같이 고수나리님이랑 그... 모여있던 사람 손 들어볼까요? 저랑 그 이제 속자라건님이랑 누구랑 있었죠? 우와 한 명 더 있었는데. 우와 아까 아깅님이 올라갔을 때 아깅님이 신고한 이유가 없는데? 이거 아깅님이 펠리칸 아니에요? 이거 아리님인데. 이거 왜냐면요 갑자기 신고할 이유가 없거든. 맞아! 아, 정확해! 감이 정확하신데? 갑자기 울린다고? 이유도 없이? 감이 아주 정확하신데? 잘가요. 아깅님이 펠리칸 아닌가? 아니 아기님이 갑자기 신고를 종을 울렸잖아요. 자 왔어요. 오케이 맞네 정확해. 포탄이나 그런 이유가 아주 정확해요. 엘리크님 아주 좋았어요. 너는 왜 투표가 항상 하나가 옆에 있죠? 아기조미님 왜 그러셨어요? 고수나리님 죽을 거야. 저도 죽었어요. 같은 패션에서 죽으시다니 일로 와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저보다 먼저 먹히셨는데 왜 먹히신 거예요? 뭐야 이거 설마? 몰라요. 그냥 따라갔는데 먹혔어요. 아기 좀비님을 따라가셨다고요? 아니. 아 멘티스님 고바 하시는 순간 제가 못 살 수 있다는 사실. 고스나리. 그리고 저 중요한 보안관인데 먹혔어요. 아 진짜요? 저는 도도새였어요. 저는 제 네임을 이용해서 고스나리 죽일 수 있게끔 충분히 밑밥을 깔은 다음에 제가 죽었으면 제가 이겼는데 그걸 먹혀가지고. 디맥 찾아 좀. 근데 디맥 여기 병원이고요. 디맥 여기 시체가 두 개나 있거든요. 하나망님하고 이제 뉴비님이었나? 아무튼 시체가 두 개였는데 닌자? 네네네. 닌자 같아요. 닌자? 혹시 의심되는 사람 있어요? 아 진짜 못 이기잖아 아무것도. 아까 누가 우리야? 뭐 몰려다니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그 중에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요인님이 저 따라오는 것까지는 봤는데 안 가. 오 좋아요. 가지 마세요 그 멘티스님. 끝까지 제가 밀당을 해드리지요. 4명인가 몰려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싼 거는 맞으니까 네. 기회는 맞는데 그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뭐냐 군대 컨셉이어서 약간 망설여지고. 아 맞아요 표현님도 저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두 분 중에 그러면 몰려다니는 사람이거나 이게 지금 타락 상태였어가지고 제가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그 뭐냐 올라오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 네네 마을 공원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을 봤어요. 마을 공원이요? 이게 바로 고시나리라고 하기엔 갔는데 빨리 죽어서 있더라고요. 아니다. 유빈이 나가셨다.
아 근데 튕기신 건가 죽은... 나가신 건가? 아 좀 몇 명 죽은 거죠? 잠시만. 아 근데 묘하게 QWER님이 말이 없으시네. 호. 어? 어 뭐야 뭐. 고의 사자다 고의 사자다. 하긴 그렇네요. 멀님도 살짝 의심이 가긴 해요, 제가. 예? 멀님이요? 에 왜요? 왜 뛰어내리고 싶어요? 의심이 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학교에서 뭐 있어요? 해요. 그럼 멀님 보냈. 저한테 고민 가보자. 상담. 하셔도 됩니다. 와, 나 투표하는 거 빨리. 아니면 진짜 죄송해요. 아니면 진짜 독여자 받겠습니다. 뭐. 오즈나리님. 네. 처음부터 펠리칸한테 먹힌 소감이 어떤가요? 아. 욕해도 돼요? 안 해요. 아 잠시만. 오시나리 곰지님 직업 뭐예요? 컨셉이 욕 안 하는 저요? 악마사냥꾼이요. 네. 그럼 표현 달아요. 컨셉이 깨져요. 아, 묘하게 엘링크님 같은 오! 뭐지? 아니요. 당신은 못 믿어. 진짜라니까. 아니 갑자기 날 안 믿는다고? 오스나리 진짜. 팬클럽 진짜. 동아리? 네, 저 믿어봐요. 환영합니다. 저 그동안 엄지님 안 죽였잖아. 환영합니다. 아니 저 아이스 이번 판에 그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연님은 몰라도 엄지님한테 6월 1일 부터 한 달간 여러분께 제공되는 뭐야? 그럼 도도사 아니야? 도사? 아 진짜 내 링크님 같은데? 아 끝났네. 게임 터졌네. 아이고야. 엘링크님이 의심이 되긴 했어. 아이고야 죽을 뻔했다. 조리 돌림 당했어. 삐. 아 나 갑자기 폐원님이 오시길래 와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했다. 그래도 한 명 썰었다. 자 얼른 레디해요. 시간 없어요. 게임 끝나가지고 아싸 이겼다 하면서 죽었는데 게임이 안 끝나. 그래서 오 잠시만. 님이 이제 안 믿어. 알림직이라 했죠. 뭐 한 분 나가셨다. 잠깐만 하나방님 나가서 잠깐 기다려요. 이걸로 독일자를 어떻게 막지? 죄송합니다. 독일자 제대로 박아요. 쿵소리 나야 돼. 쿵소리. 어. 아 동아리 너무 싫어. 쿵소리 나면서 죄송합니다. 저기 키보드가 망가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피가 좀 이제 출혈 사운드 있잖아. 출혈 사운드까지 좀 나면은 이제 독일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가 다치게. 아 하나방님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오늘 몇 시까지 할 거임? 12시까지요. 저격수가 무섭네. 저격수가 누군데요? 아니요. 하나방님의 저격수가 누구예요? 제가 혼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시만요. 궁금한 거 260. 님 왜 그때 시체 부분 지나갔어요? 는 장난이고, 네. 아니면 저처럼 감춰줘요. 아, 선생님이 편집편은 죽으러 갈게요. 그냥 보안관 대도. 시작하신다고요? 빨리 시작해요. 아, 자러 갑니다. 잘 자요. 하나막님 수고하셨어요. 럼 바라밤 바라밤. 아니! 하나막님이 여기 계시잖아! 아, 잠깐만. 하나방님 제가 잘 묻어드리겠습니다. 하나방님. 고슬라리님 유튜브 잘 봤습니다. 아 잘 보셨어요? 네. 네. 자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려서 미안해요.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아 괜찮아요. 저 동몽어스만 보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것도 올라갈 거예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빅피터 봤어요. 또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것도 올라갈 거라고요. 아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누군가 죽일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빠지겠습니다. 일단은 대화는 잘했고요. 저 슬라임이 오랜만에 그거 할게요. 뭐요? 꼭 슬라임 팀 팬이에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그만할 때마다 오리셨잖아요. 그만할 때마다 오리셨어요. 뭐야? 어? 펠리칸 있다. 이분 펠리칸이야. 펠리칸 있어요. 어, 뭐야? 갑자기 고스나리님이 엘링크 죽였네? 죽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고스나리님 죽였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 그 딱 그거 화 될 때 앞에서 누군가 먹혔어. 먹힌 걸 봤어요. 펠리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엘링크님 펠리칸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엘링크님이 펠리칸이었으면 아니지. 이 종을 울렸던 사람이 펠리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아니 링크님이 펠리칸 맞아요. 링크님이 아 맞아요? 죽었더니 갑자기 페어님이 뿅 하고 나왔어.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구나. 누가 쏜 거예요? 누가 쏜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저는 누가 먹혔다라는 나는 고스나리님 말에 정 울렸거든요. 저 까마귀래요. 안인준미님 까마귀 어때요? 아 그래요? 저 링크님 이제 링크님 믿을게요. 이제 못 될 것 같은데. 멀님이 게임에서 나가셨습니다. 멀님이 또 주무시러 가셨구나. 박수 짝짝짝짝짝. 지금 9명 있는 거는 일단은 누군지 모르니까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야겠죠. 근데 아 나인님 좀 빡치거든요. 왜요? 엘링크님 무슨 일이에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아 뭐야 안 했나? 일단은 넘기고 선 해드릴게요. 뭔 소리예요? 저는 선 넘지 않았어요. 이 선량한 시민에게 선이라니. 오오오. 아이고. 몰려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그 상태로 따라다니면 뭐야? 나 죽었어. 죽고 끝났어. 뭐야 바보한 건. 아니 잠시만요. 저 지금 좀 편하거든요. 이게 왜 따라다닌 거냐면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먹힌 거를.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따라다녔지. 아니 여러분. 예. 아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낼 짓을 한 건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 예? 아니 근데 펠리칸은 죽어야 돼. 너무하잖아 이거. 아니 근데 이왕가는 죽어야 됐었어. 그 거였으면 안 죽는 게 맞는데 안 죽으면 좋은 건데 그냥 힘들었잖아. 그냥 죽는 게 낫지.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인 거는 그래 죽인 건 그렇다 쳐. 아니 몰려다니면서 저 따라다니면은 중립적인 저는 뭐 할 게 없어요. 아니 나는 복순이님 아니 시작부터 끝까지 저만 따라다녔는데 저는 어떻게 해요 뭘. 누가 따라다녔어요? 저는 먹힌 거 보고 따라다녔는데. 네. 둘, 이 셋. 그리고 지금 없는 한 명. 아니 계속 따라다니니까 제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제 직업이 펠리칸인데 제가 뭘 하지. 아니 이거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겠습니까 엘링크님. 뭐 아세요? 저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 도망치기만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니, 따라다니는 거 고스나리님 빼고는 감하지 맙시다. 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 레디 하시고. 제가 인디한테 그래 인디로 하는 짓을 한 건 맞아. 아니 근데 이 게임에서 이러는 것 뿐이면 이게 뭔 문제지. 일단 레디에요. 네. 저는 현장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고 그게 이제 옆으로 따라다닌 거 같은데 글쎄요 뭐 현장을 발견했으면 따라다니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무조건 따라다니는 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건 맞아요. 무조건 따라다니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아요. 네 현장을 발견해서 따라다니는 거는 이해를 해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체능력이 나 한 명 따라다니는 거 너무하세요. 아니 한 명이나 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세네 명이 따라다녀. 저도 그렇게 따라다녀요.
이게 인기가 실감이 되면서도 인기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빨리 빨리. 너무 몰려다녀. 오케이, let's go, let's go. 이제 진짜 따라다니는 거 없기. 웬만하면은 자기 거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아시겠죠? 이제야 나도 이제 미션을 할 수 있겠네. 이제야 나도 미션을 할 수 있겠어. 이러면 나도 편하지. 이렇게 하면, 와, 내가 미션을 얼마만 해보냐, 이거. 미션을 엄청 하고 싶었는데, 미션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못했다가, 미션을 이제 겨우 할 수 있게 됐네. 뭐야. 뭐예요? 엄지님 돌아가셨잖아? 어, 헐? 헐? 엄지님이 돌아가셨잖아? 태연님이 이기프로가 너무 빨리 죽었고 그거 자체 바로 신고한 거 보니까 이거 태연님 자작이거든요? 언니 이거 태연님 또 먹혔다는데요? 따라오지 말을 마지막으로. 누가 고시나리 방 그 고시나리 얘기를 하셨습니까? 누구예요? 누가 고시나리 때려? 태연님 먹혔으면 그 엄지님 펠리칸이야? 그런가 보죠. 그럼 엄지님이 펠리칸이 한 거야? 펠리칸이었기 네, 때문에 태연님께서 나오실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자작이 아닌가? 자작이 아닌 것 같아요. 폭탄은 아닐 거예요. 폭탄마가 있어요? 있어요. 지갑 폭탄. 일단은 난 건너뛰게 할래요. 누군지 모르겠어. 모르겠다. 고시나리한테 한 명 정도 투표를 해주는 게 예의겠지. 당연하겠지. 야, 무조건 고시나리한테 한 표는 들어가는구나. 네. 아니, 근데 나는 누구야? 나도 드디어 혼자가 됐어요. 혼자가 돼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 이제부터는 폐원님이 오시는 거 보니까 이거 됐어. 오지마! 저리 가! 오지마! 오지마! 뭐야? 누가 돌아가셨다. 연예인이 죽었나보다. 연예인이 죽었나봐. 우유님은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어디죠? 와, 이번에 또 폐원님 왜요? 폐원님 먹겠다며. 먹겠었다며. 아, 신고 전에 봤다고요? 아닌데? 태연님 아까 시체가 어디 있었는데요? 시체를 어디 있었... 맞아. 시체는 어디 있었어요? 시체 어디 있었는지부터 확인. 그러니까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연예인이라서 죽은 게 확인은 됐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어. 범죄범 아 범죄의 골목이면은 바로 제 위쪽이네요? 벽 넘어서 죽었다는 얘기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없는데 나는 없지. 있긴 있었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한 명이었는데. 난 몰라. 난 건너뛰기. 오, 뭐야, 이거 뭐야. 투표가 왜 이래, 갑자기.
졸려 잘래. 알겠습니다. 졸리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 졸리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아니, 쥐를 잡아서, 쥐를 잡아먹었는데, 어떻게 쥐 크기보다 뼈 크기가 더 크냐? 쥐 크기보다 어떻게 뼈 크기가 더 커?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뭐야? 야! 이렇게 간다고? 엄지님은 페리칸 맞았네? 아니. 페어님은 뭐. 저 이번에 진짜 제대로 빡겜 했거든요? 어, 페어님이 최대 피해자였네. 페어님이 의심을 받은 것 때문에 엘링크님하고 저기 누구야. 그 뭐 다른 분들이 의심을 안 받을 수 있었어. 저 진짜 빡겜 했어, 이번 판에. 화나가지고 좀. 자, 빨리 시작해요. 들어오실 분 많이 안 계시니까 빨리 시작해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따라가. 숙제로감님은 왜 조용히 계세요? 아니 이거 시체 맨 밑에거든요? 아니 왜 세 명이나 죽어있어? 몰라요. 모르겠어. 아무튼 저는 투명홀이 있나봐. 저 왜요? 누군가 투명홀이가 있나봐. 화윤이 왜요? 딴 방송 왜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숙제, 아 숙제님 튕기신 듯. 누구보다 잘하실 텐데 왜? 왜요? 왜요? 그 저랑 아기 저는 잘 몰라요. 아기 동생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아, 들리죠? 들리죠? 미안한데 이거. 아, 아기 선배님 못 보셨어요? 투명홀이 있으면 이거 좀 곤란한데? 투명홀이 진짜 나간다. 딱 저는 건너뛰기 할게요.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근데 세량적인 거 진짜 대박인데? 그니까 그 펠리칸을 먹었거나 아니면은 저는 왜 되는 거죠? 야 믿고 고스나리네. 일단은 고스나리한테 무조건 한 표는 있잖아. 왜 하지 말까요? 얼른 들어와요. 같이 해요. 아니 나 아닌데 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와와 그 추리하실 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야 아니 고스나리
와, 살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추리가 저렇게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고수사님이요. 얼른 어디 갔지? 얼른 하윤이 얼른 들어와요. 이거요, 님들아 이거 킬쿨이 너무 짧아요. 내가 아까 정판하는 어, 것도 느꼈는데 이거 내가 봤을 킬쿨이 좀 짧아요. 제가 한 4초 때 그 각성해서 왔다. 싫어요. 왜요? 와요. 같이 해요. 아무튼 고수사님이 잘하셨네. 잘했어요 우유님도. 그리고 네 이번에 진짜 팀플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아니 고수마님은 한킬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게다가 저 지금 시민직이 안 걸리거든요. 딱 거의가 안 걸지. 고수마님은 한 번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에. 갈 것 같아. 뭔 소리예요? 오바, 아니 그 뭐 화유님이 저 죽이시잖아. 이태사로 보석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먹고. 얼른 들어와요. 같이 해요. 특별히 그 화요이님을 다시 만들려 했거든요. 근데 아기님이 와가지고 어? 신고해버렸어. 어, 들어와요. 자 화요이님 좀 기다리겠습니다. 5일 5일? 무슨 날이님 한 번도 이거 괜찮은데 괜찮을 것 같아. 풀이 지금 풀이면은 주위로 오래 괜찮아. 풀이 짧으면은 지금 괜찮아요. 풀이 짧으니까 지금 이 상태 괜찮은 거예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얼른 들어오셔야 되는데. 일단 고 한번 하죠. 네, 고예요. 뭐야, 내가 맨. 이제는 내가 추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군. 왜 또 자꾸 따라와요? 오지 마요. 나 미션 할 거야. 오케이, 미션 완료. 광나도로 닦기. 뭐야? 야, 이번에는 나를 먼저 죽여. 야, 이번엔 나를 먼저 죽여. 뭐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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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태연님 왜 지나가셨죠? 뭐야! 아니, 왜? 왜? 태연님! 왜 다들 돌아가셔 계세요? 잠깐만, 제 말. 아기 중님 엘링크가 꼬라꼬라 먹었나? 매주가 있냐? 아니, 제 말 들어봐요. 아하. 자. 코스를 일단 주시라 하고 있었고요, 제가. 근데 연예인이 죽었다고 뜨는 거예요. 혹시 코스인지 몰라서 올라왔는데 코스가 죽어 있었고 이제 그 위로 빠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악인 좀비님이 제 쪽으로 오시더니 갑자기 죽으시더라고요. 초능력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우리 한 명이에요. 우리 한 명. 엄지님 화이팅! 우유님 맞아. 연예인인가? 연인이라고 해, 연인이라고요. 알고 있어요. 악인 좀비님. 갑자기 제 앞에서 죽으셨거든요. 신고 전에 태연님이 약국을 안 찍었다는데 진짜. 엄지님 오늘 오늘 추리 여 만약에 엄지척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지? 이거 범죄할 거야 일단? 아니요 잠깐. 아 알겠습니다. 아기좀비님 씻고 오세요. 밥 잡아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제품... 메이플 같은 어 메이플 할까요? 메이플 모바일 메이플 괜찮겠다. 좋아하세요. 네? 하나 써주세요. 써주세요. 일단 전 우유님한테 죽었어요. 둘셋 PC염. 아 그래요? 다르네? PC? 어 물님 왜 다른데? 못 들었어요. 너무 다 다른데? 왜 다다? 물님인지도 몰라요. 엄지님 화이팅! 엄지님 화이팅! 어... 엄지님 밀어붙여! 정치력을 하는 거야. 뭔지 모르겠다. 저는 아니, 이거 보면 1수밖에 없겠는데? 저 멀리님 찍을게요.
아니 왜요? 저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근데 이거 오리 펠리칸이었구만. 펠리칸. 저는 우유님한테 죽었는데. 아, 엘리크님이 누구한테 사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펠리칸한테 먹혀서. 아. 아기종비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쩐지. 아, 고스나리님 죽일라 했는데. 루아루아우아우아우아우아. 뭐야? 이거 이번에 못 잡으면 끝난다 게임. 태연님 이거 이번에 못 잡으면 게임 끝남. 우유님이 제 앞에서 쓴 걸 봤어요. 제가 진짜 이번에 저 믿어주세요. 제발. 아까는 못 믿어서 대박. 이거 언제요? 진짜 제발 저 믿어주세요. 저 이거 믿어주라고. 앙스타랑 종교 계정 걸려. 아 진짜 대박요. 아 진짜 대박. 제발 믿어주세요. 어 태연님 진짜 제발요. 태연님 저 믿고 저 믿고 태연님 저 진짜 저 좀비고 계속 갈게요. 난 걸게요. 이 소리예요. 난... 우유님 우리 아니면은 저 좀비고 잡겠습니다. 좀비고 계정 크다. 그러니까 아, 저 만약에 오리죠? 시청자... 그러면 고스고스 죽겠습니다. 저 진짜 믿어주세요. 저 오리면 고스고스 막 잡을게요. 약하시네. 저 진짜 원신도 잡을게요. 원신 좀비고 다 잡을게요. 아, 진짜 고스고스 그냥 잡을게요. 오리면 진짜 제발요. 아, 진짜 제발. 야! 아니.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게임 끝났다. 태연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랜데 하필 거리를 걸렸네요. 야 이렇게 당한다고? 야 이렇게 당한다고? 야 우윤이 한 명이었네. 태연님도 못했네. 되게 이걸. 태연님 엄지님이 원. 야 고시나야 되고 적겠네 이거. 태연님 그런데? 이거 좀 너무했다. 아, 고작 고스나리 죽이겠다는 거고 우유님은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얼른 레디해요. 시간 없어요. 빨리 레디해요. 아니 근데 고스나리님, 고스나리님 저 트위터에서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죽은지도 몰랐음. 저요? 저는 원래 숨 쉬면 죽어 있습니다. 숨 한번 하면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제 근데 우유님 이제 우유님 많이 거셨으니까 그거 다 접어야 돼요 이제. 아, 이제 님 접어야 돼? 안 잡을 거 아니야? 나 이거 장난으로 안 받아들여? 내가 장난으로 안 받아들인다? 아, 억울해. 엄지님 안녕하세요. 억울한 걸 당신한테 뭐라고요? 풀어야겠어요. 에? 억울한 걸 님한테 풀어야겠어요. 뭐 궁금한 것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아니 억울한 걸 고스님한테 풀어야겠다고. 뭘 어떻게 해요? 아우 진짜 아니 맛을 빼니깎게 매주는 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떠나겠습니다. 일단 미션을 해야지. 안 되면 미션이라도 깨서 이겨야지. 아, 저는 무언가 할 마음으로 안 하겠습니다. 어, 별이다. 너 알지. 엄진이, 저 따라와, 엄진이. 우윤님, 왜 저 따라와요? 고스나인이 팬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죠? 오지 마요. 저리 가요. 어, 아남님 계셨네? 언제 계셨니?
저기요. 아, 어떤지 그 인형수가 아웃렛이더라. 끝. 오케이. 저희 너무 아니, 저기 님들 꽃게도 저희 너무 무시했다고요. 안하님도 계셨네. 뭘 안함. 뭘 안하님. 뭘 안함. 뭘 안함 고스나리 페어. 고독 안한 사람. 고스나리 고독 안함. 오케이. 일단은 아니 그게 아니고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우유님. 네. 나나나나나나나 뭐지? 저리가! 이제 나는 너무 어이 나 죽일 것 같아. 오지 마. 뭐야? 오! 연예인 죽었다. 연예인이 죽었네. 멀님이 돌아가셨구나. 일단은 저 안함님은 아닌 것 같고요. 왜요? 맞아요, 뭉치긴 했어. 계속 나는 떨어져 다녔지. 누구누구 뭉쳐 다녔는데 일단. 일단은 나는 의심될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건너뛰기 하겠습니다. 고스나이님 팬이에요. 와, 그건 좀 심했다. 저는 없었어요. 나리님은 한 표 기본이? 나는 무조건 한 표는 들어가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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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는 고스나리 정의롭고 슬기로운 고스나리. 일단은 나쁘진 않군. 뭐야? 왜 바뀐 거야? 나 미션 하러 가야 됩니다. 오케이. 뭐가 발견이 됐는데? 나나나나나나나나 뭐야? 안함님이 돌아가셨네? 저는 지금 의심할 사람이 야킹쭈미님이랑 페어님밖에 없거든요? 어. 저 얘기할 거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 채팅으로 그 연예인 언제 죽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3, 2, 1 할 테니까 연예인 몇 한 때 죽었는지 채팅으로 쳐봐요. 기억이 안 나. 3, 2, 기억이 안 나는데. 1.
아니 왜? 응? 한달 때 죽었잖아. 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어떻게 죽어? 근데 왜요 그게? 그게 뭐 있어요? 응 그니까 아 혹시나 모르잖아요. 우리는 연예인 죽은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말이 없으신 아깅종민님. 근데 여기서 말 없이 투표만 하신 아깅종민이 솔직히 전 의심스럽거든요. 저도 그렇긴 해요. 이거 연예인은 중이랑 우리 안 뜨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말이 없으셨어요. 이 첫째 날이라고 쳐야 되는데 안 쳤어요. 일단 아깅종민님은. 저요? 아니 님 말고요. 아 아깅종민님 아깅종민님 여기서 몇 라운드인지도 안 찍혔고. 그럼 아깅종민님 직업 말씀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직업을 말씀할 수 있겠죠. 아 키읔 좀 붙이지 마요. 왜요? 게임에 말하자. 게임에 우심 포인트를 네네네. 주기 위한 고스나리에 자그만한 아깅종민님 직업. 아 진짜 잠깐 안 할 테니까 직업이나 말해줘요. 시간 끊이지 말고 전할게요. 거위? 달죠? 네 보내죠. 거위가 있을 수가 없어. 직업 확정이 8개가 있는데 이 8개가 녹음 확정 직업이 있는데 누구야? 뚠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제발 맞춰라! 쟤랑? 맞네 끝났네. 맞지 거위가 나올 수가 없어. 고스나리님. 맞네. 거위가 없네. 고스나리님. 저기요. 왜 리프트 안 해요? 바로 앞에서 죽었는데. 저는 그 뭐냐 그 복수자였나 뭐였나. 복수자가 아니었는데. 복수자 그 다섯 글자였는데. 예. 저기요. 악마 사냥꾼. 맞아 악마 사냥꾼. 이거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죽이질 않았어요. 확정 시민 직업이 여섯 개가 넘는데 거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고스나리님 뉴트하면서 저였어요. 거위가 나올 수가 없는 직업이라. 저희는 저 알직이라 했잖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넵. 네. 조이를 표하기. 조이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방님 안 계시지만 하나방님 조이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방님. 저 출입했죠. 출입했잖아요. 네? 오, 오늘따라 출입 잘 되네. 쩐다라. 아 그리고 저 참고로 아, 네. 혹시나야. 네. 잠깐 따라다니지 말고. 네.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뭐. 참고로 뭘... 저 뭐요? 저요 보안관이에요 저... 보안관. 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만약에 누군가 죽였는데 저도 같이 죽는다 그분은. 오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저는 사냥이 안 돼요. 저는 충분히 추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라님이 저는 사냥이 안 돼요. 뭐야? 투명 오리 있다. 투명 오리 있다. 저 거리에서 투명 오리 할 사람. 어 여기 지금 예배당이거든요. 어 이게 투명 오리인가 있나봐요. 갑자기 썰리셨어? 어 투명 오리 있는가 봐요. 예배당. 투명 예배당이라고요? 그럼 백자는 엄지님, 고사랑님 저 안 돼요. 저는 일단은 보안관이에요. 일단 뭐... 저는 공개를 먼저 할게요. 보안관이에요. 그럼 고사... 이거 혹시 같이 계신 분 같이 있는 분 있나요? 오리가 그 움직일 수 있을만한 거리가. 저기 투명 오리면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느리기 때문에. 저 지나가면서 아, 그... 본 사람은 있거든요. 일단 그 범죄 골목 쪽 지나가면서 QWI님 봤었고. 아 그래요? 어디 있었는데 QWI님이 어디 계셨는데요? 약국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폐현님 봄. 약국. 약국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폐현님 봄. 예배당에서 약국까지는 그리고... 시간. 그다음에 QWI님하고. 저희 폐원님하고 볼 수 있는 시간 폐원님하고 QWI님으로 주어지긴 하거든요.
웬일로 웬일로 나리님이 그럴듯한 소리를 하지? 그러네요. 갑자기 놀랬어. 나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네. 이번 트리는 그럴듯해요. 뭐지? 내 캐릭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누구 뽑아요?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네. 뭐 잘못 투명은 우리가 그렇게 멀 거리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페어님이나 QWER 둘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투명원이서 경험으로써 투명원이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약국 저 끝에서 저기 오실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 거리만큼은 안 되고. 하긴 그렇죠. 저희가 석상 비슷한 거 옆에 있었으니까 거리가 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아무도 의심을 안 하는 아람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럴 듯했어요. 네, 그럴 듯했어요 진짜. 아람님, 네. 그러니까 아람님 보지도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페어님 투표할게요. 저도 페어님 갈게요. 페어님이 가장 의심스럽긴 해. 난 지금. 페어님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수류 푸세요. 어플이 잘 쓰시네. 근데 고스는 무조건 한 표가 들어가 있네. 수류푼 우리 회원님. 아 아니었네.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큰일났네. 안 되겠다. 그러면은 QWER님 어디 있어? QWER님 지금 뭐야? 제가 책임지고 저희 제가 보안관이거든요. 책임지고 저 장사해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아니네. 내 추리가 틀렸네. 저 장사라니까. 내 추리가 틀렸네요. 미안해요. 그 다음 의심한 분이어서 나 신고했다. 이게요. 안 돼요. 나리님이 갑자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면서. QWER님을 죽였고 QWER님이 아니어서 나희님이 보안관이라 죽었거든요. 아직 꼬라는 게 어때요?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게 아니 나희님한테 내가 아남님 죽이라니까 갑자기 QWER님 죽이고 있어. 이거 뒷공을 보는 게 어때요 한번? 아기 좀비들 나가셨다. 아? 폐연님 슬프네. 잠깐만요. 당 1등 오래 치겠습니다. 뭐지? 말로 해도 되지. 왠지 우유님이 오리실 것 같은 느낌이 뭐지? 게 더 확실해요. 다시 칠게요. 자, 3, 2, 잠깐만. 1. 뭔데요? 하나다네. 4명이죠. 근데 직업 안 한 사람 있는데 5명이라는 건? 아니 왜 5명 맞아? 3판, 아까 말했구나. 5판 오해받네. 3판 연속이고. 오 진짜요? 이제 고시나리가 의심을 안 받네. 아나님 있었네. 난 아나님 할게요. 아니 몰라 특히 말하면 몰라. 아 진짜요? 몰라요 저. 이거 다 오리가 아니셨고. 아니네? 페어님. 근데 한 명이어서 근데 한 명 남아서 아직 근데 오리가 한 명밖에 없어서 괜찮긴 해. 한번 해보고 싶어서. 페트리오나 해야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 중립적이 있으면 위험하긴 한데. 아니 근데 도도샘 그 펠리콘만 아니면 돼. 도도새가 있나? 펠리콘이랑 까마귀만 아니면 돼. 그 펠리콘 없어. 억울해요. 근데 도도샘은 레전드인데? 어? 도도새야? 어서오세요. 웰컴 투 고스나리. QWER님 일단 미리 죄송합니다. 경크 이거 모이님이에요. 진짜 믿어주세요. 모이님이에요 이거. 모이님이야. 모이님이라고. 모이님이 또 양자택일이네 이거. 잠시만 아니 이거 회원님이 이기분이었구나. 아니 회원님 지금 뭐하세요 근데 진짜? 이런.
진짜 모임이 뭐하는 거야? 다들 죄송합니다. 아, 일단은 죄송한 분. 아, 일단은 아남님이랑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겠냐? 그 분은 제가 소개해 일단. 아니 모임 진짜 뭐하는 거야? 아남님이랑 태훈님 도시 죄송합니다. 이봐도 모임이야. 이거 진짜 모임이야.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모임 이거 아 빨리 뭐 하세요? 아니 몰라 나 그냥 코카콜라. 안 되라뇨. 또 이긴 건가? 우리. 아니었네. 끝났네. 어, 이 기분이야. 이 기분이에요. 야, 멀림이었네. 야. 양자택일에 그게 잘 어렵네. 확실히. 근데 아까 전에 거기 님들 매장에서 나갈 때 바로 알아. 혹시 그거 알아요? 뭔데요? 아. 아니 모임님 아니 엄지님 기본을 알겠어. 세 번 다 틀린 거. 우리 양자택이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틀렸어요. 아니 제가 기본을 알았고 엘랭크님 태연님의 기본을 일단은 알았고. 저는 추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추리를 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두 명이 갔거든요. 한 명은 투표로 보내버렸고 한 명은 가셔 제가 갔고 저는 그냥 추리를 안 할게요. 예,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네. 생명 연장의 네. 꿈은 내가 추리를 안 하는 거야.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바퀴 갈기. 아 PW야니 야 퍼블을 시키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제. PW님 죄송하다고 얘기하세요 이제. 저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야 돼 이제. 아남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네. 억울한 고스나리의 한을 풀어주실 분 구합니다. 억울한 고스나리의 한을 빨리 풀어주세요. 여기 범죄골목 그 NPC 거기인데요. 억울한 네. 고스나리의 영혼을 빌려주실 분 구합니다. 나리님 연예인이에요. 아 그걸 벌써 얘기하시면 이미 어차피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인원이 없으니까 아니 목이 점점. 근데 뭉쳐다니는 사람 두 명 째면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어? 이러면 잠시만 난 말하지 않겠어. 왜냐면 이러면 근데 지금 솔직히 증거 없거든요. 연예인 죽은 거 빼고. 잘 여러분 사람 죽으면은 찾아주세요. 고스나리의 억울한 영혼. 고스나리의 억울한 영혼 풀어주세요. 사람이 죽을 경우 저를 찾아주세요. 아니 그리고 전 이제 죽을 겁니다. 저 죽으면은 QWER님 의심해주세요. 야, 그래도 추리 대단하신데 QWER님이란 사실을 바로 파악을 하시네. 역시 안녕하세요 엘링크님. 전 여기 있어요. 자 보이시죠? 제 억울한 영어 좀 풀어주세요. 어디 가세요? 저 여기 있다니까요. 저 여기 있다고요. 보자. 안 움직이시네. 이제 안 움직이시네. 이제 움직이실라나? 어 그러네. 움직일 때를 아시네. 어느 때 움직여야 된다라는 걸 바로 아시네. 움직이다 안 움직이시네. 뭐지 이거는?
신기하네. 이거 반대 시키니 바뀐데. 나는 채팅을 못 치니까 골스나리의 억울한 영혼 좀 풀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네 몸 누군지 아는데. 나 마이크 꺼졌구나. 뭐야. 님 저랑 같이 왜, 다니실? 왜. 오케이 오케이. 님 장의사죠? 오 예. 저 영매사. 지금 저 타락 상태로. 전에 죽을 싸인데. 저 왠지 모르고 하유님이 까마귀 같거든요? 전 죽을 싸예요.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구야? 영매사, 장의사, 죽을 싸. 아하. 아무도 고스나리 개그를 못 알아보시는데. 이거 하유님 까마귀 같거든요? 님들아 화이님 까마귀 같으면 이거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보세요. 사람 죽었다. 사람 죽었어. 시체 찾아야 돼요. 시체. 야 잘하시는데. 시체가 어딨지? 고스나리의 억울한 영혼 풀어주실 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돌아가셨죠 아직까지. 시체 찾아야 돼요. 저희 누가 죽었어. 근데 엄지님 영매사예요? 네. 누가 돌아가셨나요? 여기 있다. 시체. 누가 돌아가셨나요? 누구예요? 이런 QWEA님한테 가셨군요. 아 키키 이거 QW 이해님이다. 맞아 정확히. 그리고 페어님 성자라고 떴어요. 알림 정확해요. 죽이시네. 알림 살려주세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얼른 잘수해요. 다음 파악에 무시해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페어님을 죽일 수 없지? 나왔는데, 하필 킹크를 썼네. 아, 멀티님이 캐거예요? 네. 아까 얘기하셨어요. 아니, 나 까마귀 살려내요. 오, 장의사가 근데 장의사가 능력 걸릴 때 좀 오래 걸린다. 네, 되게 오래 걸린다. 끝났네. 끝. 아니, 나 까마귀인데 어떡하라고 근데. 어떻게 태연님을 죽일 수가 있어? 고스나리도 죽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페어님을 죽일 수가 있어가 아니죠. 고스나리님을 죽일 수도 있어. 아니지 고스나리를 어떻게 죽일 수 있어라고 얘기하셔야죠. 뭔 소리야. 와 근데 전투사 무거웠겠는데 좀? 아닌가? 진짜 까고 그냥 5초 뒤에 죽은 거 같은데 그냥. 아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자 시간이만큼 막 마판 가겠습니다. 마판 갈게요. 마판 뭐가요? 마판 할게요. 오케이 렛츠 고! 근데 어딨어? 제일 믿을만한 사람 없나?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저요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저요 믿을 수 있어요? 네. 아, 한 명만 따라와요. 네. 고스나리 팬이에요라고 먼저 네. 얘기하신 분. 뭐야? 멀림. 오케이, 확인하기로. 멀림이네. 오? 뭐요? 회원님 죽었네? 또? 네, 멀림이에요, 멀림. 아니. 이거 우유님이에요 투명오리. 어떻게 투명오리라고요? 내가 왜 투명오리? 봤음. 불쌍한 편.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퀴더블 이하님 왜 갑자기 살려달라는 거예요? 저 채팅 이제 봤거든요. 내가 봤음. 저거 전판에. 저거 전판이에요. 전판.
엘리프님 제발 살려줘요. 한 번만 더 살려줘요. 전판 걸리고 왜 튕겨요? 죽여봐. 일단은 멀림하고 좌우 같이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 폐연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전판에 저거 튕겨요. 죽여봐. 전판에 오리였으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약국인지 거리인지 투표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제가 아까 저 죽으면은 제가 약국이면은 좀 거리가 있는데. 건가? 약국 아니면서 뭐 묘지면 지금 바로 봤어요. 제 여 보는 투명 오리. 저는 그냥 제 직업인 사람 저예요. 찾으려고 한 것뿐인데. 그 저 맞아 좀 맞아요 좀 저 해보세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저기 시체 보면 시체 보면 신고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신고한 거 아닌데 저 종신건데. 에 근데 오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고시나리 한 명만 따라와요. 제 직업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직업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어 지금은 직업 밝기 좀 애매한 거 같고 난 건너뛰기 할래.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 우유님이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은 투명오리로서 죽일 수 있는 건 거리가 너무 멀거든. 그러면 우유님은 아니고. 아니 이거 진짜 우유님이라고. 아니 내 말을 믿어라고. 아까 전에 뭐 이상하게 아니라고 나. 그러면 또 우유님이랑 멀님이야? 못 믿어. 그쵸 우유님이랑 멀님 중에 한 분인데 아무... 내가 추리할 때마다 자꾸 틀렸거든요. 불안해 난 지금. 난 지금 불안해. 어? 나 해 그럼 나다. 감추는 그래. 맨날 되네. 뭔 소리예요 테트리오님? 우유님이라고. 우유님이랑 어 우유님 먼저 가셨네. 내가 도와준 거 아니 벌써 끝나면 어떡해. 우유님 아니면 멀님 보내면 되죠. 어 뭐야 끝났네. 어쩔래 어? 멀님 저도 세웠다. 그냥 내가 고도 못하서 멀님 그냥 자수하면 되지 않았어요? 우유님 그냥 뭘 하는 거 되지 않았어요? 우유님 이긴 몰라 그냥 뭐 해든 뭐 상관없어. 난 뭐 아니 뭘 해도 멀님이 이기는 건데 뭘 해도 멀님이 이길 수 있던 건데 왜 그걸 몰라요 그냥 미쳐서 몰라 보도 못해. 우유님은 이길 수가 없던 판이었다 이거 판. 불쌍한 태연님 괜찮으세요? 근데 태연님은 진짜 왜 죽은 거야? 그냥 나는 우리 몰라 난 그냥 죽었는데 하여튼 태연님 아 감정추리? 쟁장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 아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야 멀림 뭐야 추리 대박이야. 아 추리래. 와 좀만 있었으면은 완전 멀림 이긴 거잖아. 우리 테트리오님은 포인트를 얼마나 모으셨나요? 이거 지금 이거 한다고 의미가 없어. 오 많이 모으셨네. 자 일단은 믿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얘기할게요. 저 저기 그 뭐냐 장의사예요. 네 그러셔요. 뭐야 되게 밋밋한데? 네 되게 밋밋한데요? 시체 보면은 네 쓰세요. 네 알겠어요. 뭐지? 이 밋밋함은 뭐지? 네 아 예 네. 젠장 엄지님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뭐야 젠장 그 장의사가 죽어버렸다. QW이하님이 손으로 아, 나 망했네. 막판이 퍼블이라니. 그 직업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가 그 직업 아, 진짜요? 아, 그 진짜 얘기해 주시지. 이러면 근데 QW 이한이 안 계셨는데. 감 왔다. 이거 뭔데요? 누구? 이거 맞을까? 오케이 제가 말하겠습니다. 말해보세요. 네 뭐라고요? 아까 QW 이현님하고 고스하고 같이 내려가는 걸 봤어요. 제가
고스 나리 그 W 이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시끄러운 사람? 근데 고스가 주로 아니 왜냐면 QW 때문에... 이하님이 위쪽에 있었어요. 아닌 사람으로 제가 추정하는 게 우유님이랑 월님이랑 QW 이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남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폐현님도 아까 위에 있었고 위에 없던 사람이 아남님 뿐이었거든요. 근데 오 죽여달래요. 아 아남님이 그거네. 그러면은 부도자였네. 아니 왜냐면요 시체가 바로 아래 있었어요. 가장 아래. 어 유님 튕기셨다. 근데 제가 보니까 QW이야님, 폐현님, 멀님, 우유님, 엄지님 다 위에 계셨어요. 그러면은 요이님 아니면은 이알님 진짜? 이안님인가? 이안님도 위에 계셔서 QW이야님 맞아요. 안 돼! 도도새가 이겨버리잖아. 능력 쓰고 위로 가갖고 안남님 갑자기 사라졌음. 어 모르겠네. 어 도도새도 아니었네.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고시나리 품에 젠장 QW이야님이 범인이에요. 왜 자포자기예요? 근데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리 가요라니 무슨 뜻이에요? 혼자 있고 싶어요. 여인님이 아니네요. 왜요? 그냥 나리님이 그냥 진짜 나리님이 늦게 죽은 건가 그냥? 아 근데 그 나리님이 직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직공 할 때 나리님 직업이 뭔데요? 장의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아하. 그때 이제 큐트빌로 이하님이 구석에서 듣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이제 그거 보고 큐트빌로 이하님이 죽였을 수도 있고 호두 야 근데 야 엄지님 브레인이 고스나리 나오신데? 브레인이 비슷한데? 그럼 QW 이하님 직공해봐요. 이거는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직공 좀 맞아요. 맞아요. 해봐요. 직공해. 조류가 됐다. 조류건 찰자? 이거 되게 재미없는 거 걸리셨네. 맞을 수도 있겠는데 조류가 내가 조류건 찰자 그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말을 못 하시네. 그럼 조류 관찰자 뭐 떴어요? 그 직업 쓰는 스킬이 무슨 모양이었어요? 맞네. 야 QW이야님 이렇게 넘어간다고? 조류 관찰자는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이 그 무슨 뭔가 배트 모양 좀 배트 모양이면은 그 그 QW님이 똑같이 따라하면 되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닌가요?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그걸로 저는 멀님 투표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저 죽여주세요. 멀님 투표할게요. 그냥 야 추리는 좋았는데 QW님 어 잠깐만 튕기셨어. 언니 안 나갔어 아직. 튕겼어. 와 멀님 튕기셨는데? 아직 안 나갔어. 튕겼으면은 아니네. 그 예배당으로 와주세요. 어 멀님 의심을 왜 받아주지? 아 놔 맞는데 엄지의 나리님 추리가 까똑 까똑 누구야? 아 마판이 퍼블이라니. 큐더블유님 포기하셨나봐요. 쓸고 도망갔네요. 언니
이제 더블 언니 닮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지님 추리 완벽했어요. 이번 판 이번 정모스 엄지님이 날 죽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네. 엄지님은 오늘도 복수를 실패하셨습니다. 멀님은 그냥 진짜 나갔다. 사과도 하지 못했어. 근데 멀님은 진짜 연예인이셨을까요? 그럴까요? 궁금하네. 자꾸 연예인이니까 죽여달라고 하셨어가지고. 어 그러면 이거 끝나고 핑계상 쓰거든요. 그거 하면 되겠네. 그는 오리였습니다. 끝! 아니 포기했다고 절. 태연이 도도새였어. 와. 어. 아아 왜 안돼. 진짜 연예인 맞았을까. 아 와 막판이었는데 막판이었는데 QWA님이 저를 팝을 시킬 줄이야. 나쁜 QWA님 과연 저를 팝을 시켜요? 와 저랑 이제 맞아요.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찜막해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도 아, 방송을 할 거니까 오늘? 내일 방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방송 할지는 제가 공지 내일은 꼭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저는 못 보고 아. 저는 찜막해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찜막 안 해요. 안 하면 어차피 나는 펍을 당할 건데. 마리님 이번에 펍을 잘 안 당했는데. 마리님 이번에 펍을 잘 안 당했잖아요. 해봐요 그러면. 아니요 근데 막판에 펍을 했다고. 아 근데 펍을 당했다고요. 빨리 레디 빨리 시작하게. 막판 찜막. 아 클래식 말고 다른 거 해보면 안 돼요? 클래식 말고 다른 거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요? 드래프트 거의 사냥 같은 거? 거의 사냥하죠. 거의 사냥 마판 거의 사냥 오케이. 거의 사냥. 그 술래 잡기. 아 술래 잡기 좋다. 드래프트가 재밌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빨리 오케이 됐어. 그냥. 오지마! 님 속도 왜요? 빠져서 왜요? 근처에 누가 있는 거 같은데? 없나? 그러면은 딴 데로 가야지. 뭐야? 야, 근데 이거 잡는 거 되게 빡세네. 아, 여기는 없구나. 와, 못 잡네. 한 명 더 어디 갔어? 안녕히 계세요. 이겼다. 와, 노잼. 이거 다들 야, 미션 안 하는 사람 불어. 미션 안 하는 사람 불어요.
미션 안 한 사람 누구야? 이거 미션 때문에 못 깼거든요? 못 이겼거든요 이거? 미션 안 한 사람 누구야? 이거 미션 안 한 사람 미션 다 했어요! 마지막까지 다 피던 거 같았어요. 이게 바로 골스나리 피지컬! 재밌죠? 한 판 더 하실래요? 빨리 레디해요 빨리 레디해요 빨리 레디해요 찐막할 거니까 빨리 레디해요. 아이고 아쉽다. 발치왕이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한 개면 어쩔 수 없죠. 아니 태연님이 한 개 못 했대요. 난 거의구만. 네. 일단 빨리 미션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오케이 가자. 아니 와봐요. 저 이거 미션이 미션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나리님 같이 다니실래요? 그래요 좋아요. 미션 어 뭐야? 내가 지금 우리한테 같이 다니자고 좋아요로까지 얘기한 거야? 나 바보네. 나 바보였네. 야. 복귀했네. 야. 엄지님. 와. 멋진데. 야. 이렇게 당할 줄 몰랐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주세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주세요. 화이팅! 젠장 난 끌고 있다. 젠장 엄지님. 나리님 미션 다 했어요? 저 미션 두 개 남았었어요. 나리님 미션 다 했어요? 지금? 아니 미션 해야 아 이거 지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죽어도 해야 아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였구나. 가위바위보 지셨네요. 아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죽으면 아, 끝난 거 아니었어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좋아 한 판 더. 이제 알았어. 죽어도 되는구나. 아 죽어도 해야 되는구나. 아니 맞아요. 너무... 죽어도 해야 돼요. 죽으면 해 어, 죽으면 끝난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아, 안 했지. 때문에 졌네. 아니 너무 웃겨. QW 이하님 석상 뒤에 숨어놓고 살려달라고 마이크 키시고. 맞아. 아 난 이런. 저는 억울하게 좋은 게 엄지님 엄지님이 저한테 같이 다니실래요 이러길래 네 하고 바로 죽었어요. 빨리 시작해요 빨리 시작해. 오케이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 두 번 실수하지 않는다. 벌써? 태연입니다. 아 젠장 졌다. 태연님이네. 속도가 다르네. 그리고 보니까 빨리 오케이 이제 정확하게 알았어. 충분히 살아남아 주세요. 충분히 살아남아 주세요. 제발 살아 있어라 살아만 있어다오.
다 했다. 와, 다 했다.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제. 와, 되게 심장 쫄깃한데. 어, 되게 심장 쫄깃한데. 야, 이거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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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감사합니다. 왜 이긴 거예요? 야오, 표현이 어렵죠? 아니 이거 아니고 그냥 표현이 봐준 건데 왜 이긴 거지? 표현님 봐주신 거라고요? 감사해요. 표현님 왜 그런 손해보는 짓을? 이거 표현님이 그냥 엄지님 살려주시오. 아 진짜요? 빨리 레디 박아요. 빨리 시작하게. 난 이런 거 없어. 빨리 시간 없어요. 우리 빨리 아 웃기네.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해서 이제 가위 보 이렇게 아래로 가면 이제 가위 빨리 시작해. 가위, 빨리 시작해. 아, 네. 아니 카톡이 자꾸 누구한테 오는 거야? 카톡 분명히 내가 그거 했는데. 어 QWN입니다. QWN입니다 이거. 숨어야되는데 큰일났다. 죽는다. 어? 표현님 돌아가셨다. 죽었다 나는. 일단 죽었다. 같은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일단 같은 자리에서 죽었어요! 야, 엄지님도 돌아가셨네. 어, 야, 이건 빨리 죽는데? 아니, 그. 하나, 그리고 너무 돌아. 빨리 해. 채널, 가. 오자. 자, 하나 남았다.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와, QW 이하님 진짜 너무하다. 살려달라니까 말 들어주지도 않네. 가위바위보 하려고 했는데. 아니, 왜 살려줄 이유는 없어. 나중에 뭐 살려줄 이유는 없지. 그렇긴 한데. 아쉽다. 아쉽지만 찜마. 진짜 찜마. 빨리 레디해요. 빨리! 난 이런 거 절대 안 걸려요. 큐더블리아님이 먼저 더 이번 큐더블리아 이하님이 아니시구나. 우유님이신가? 우유님이신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 아니구나. 연꽃 이거. 됐어. 야, 시체가 바로 있는데. 어라. 빨리 양쪽 켜기.
아, 엘링크님이었구나. 야, 어렵다. 야, 한 명 남았네. 자, 화이팅! 페어님 화이팅! 여기 아무도 안 걸릴 거야. 화이팅! 제발, 살아줘! 제발 살아줘! 제발 살아달라고! 깜짝이야. 5, 4, 3, 2, 1, 야오! 나이스! 나이스 페어. 아니 가비 바위에서 죽였잖아. 근데 아나님이 한 번도 안 걸렸대. 이거 이대로 제가 방송 종료하면은 아나님한테 진짜 미움받을 것 같거든. 아나님이 거의 나올 때까지만 그렇지. 하겠습니다. 네. 아 저기 우리 나올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링크님 가비 바위에 죽이시면 어떡해요? 가비 바위 돌을 안 넘어진다. 근데 갑자기 죽어. 저 살아남은 사람이 페어님인 거 알고. 아, 페어님은 살리자 해서 그냥 상단 가가지고 중치고 있었어요. 저 안 떴을 거예요. 가위 가위 반칙쟁이. 아니 그냥 시작할. 이제 아나님이 걸리셨는지 모르겠네. 아나님이 걸리셔야 되는데. 뭐야? 어 맞네 걸렸네 됐네. 됐네 마판이네. 야 그리고 골시나리부터 퍼블 시킨 다음에 안 한다. 뭐 하시는데? 깜짝이야 놀래라. 갑자기 소리가 커져가지고 놀랬네. 아니 이게 야. 하도 말을 하니까. 와, 와 그냥 얄짤 없으신데? 그냥 잡으시는데? 이제 보스를 한다 이거겠죠. 닉네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거지에게 적절하게 가자. 거지 근처에 있었어. 나리님이잖아. 뭔 소리예요. 대놓고 골스나리한테 거지라고 하다니. 골스나리가 그렇게 거지같이 보여요? 네라고 하시겠지 이제. 아니요. 오오 그럼 뭘로 보여요? 다른 걸 얘기하시겠지 이제. 그나마 적당히 이벤트 잘하는 스트리머. 복수의 카이나를 말고 휘두르셨어. 야 아나님 내가 아까 전판이 마판이라고 했었으면은 진짜 고스나리 팔채했을 거 분명히. 와 이거 진짜 분노가 엄청 느껴지는데? 예. 지금 우리 아는 사람이 우유님이죠. 우유님 우리 아는 네? 빨리 레디해요. 네. 진짜 딱 한 판만 딱 한 판만 해달래요. 회원님께서 저희 시작은 안 했어요. 어. 한 판씩 돌아가면서 걸리는구나. 아,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회원님이 거 아니야. 우유 왔어. 우유 왔어. 리듬게임. 야 페어님 아니네. 페어님 안 걸렸어? 페어님 하자고 했으면서 퍼블 됐어. 그러니까 페어님을 위해서 한 판 더 해야겠는데. 아, 젠장.
거제에게 적전하기만 하면 끝났었는데 나 적전으로 갑니다. 표현님 한 판 더 해드릴게요. 표현님 한 판 더 해드릴게요. 먼저 하자고 했는데 그 예 퍼블 당하셨죠. 많이 속장하셨죠. 예 한 판 더 할게요. 이거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야 돼. 됐고. 야 우유님 벼르고 계셨구만. 아니 우유님 노잼 플레이 하신다 살리지도 않네. 가위바위보 하자니까요. 룰 알려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방법 알려달라니까 방법도 안 알려주고 그냥 막말해. 자 페어님이 퍼블 당하셨기 때문에 빠른 막겐 가겠습니다. 빠른 막겐 갈게요. 빨리 시작해요. 페어님 빨리 레디. 이번엔 뭔가 고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설마 제가 되겠어요. 태연님이 사람 죽이지 말아봐요. 고스 나리님 죽이지 말아봐요. 나리님 죽이지 말아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우유님이잖아. 잠깐만.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요? 예. 다음 판 한 판 더 한다는 조건으로 됐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야. 우유님 진짜 로잼이야. 야 우유님. 우유님, 야. 말 겁나 안 들어. 근데 뭐 따지면은 그 들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딜이 없구만. 아니, 말을 예. 안 들어 우유님. 딜이 없구만. 가차가 없기셔. 마리님. 네. 한 판 더 해요. 아 되게 비장하게 한 판 더 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니구나. 아 오케이 이해했어. 뭐야 방금 했잖아. 됐어 좋아 결박하기. 다 했다! 살아남아줘! 살아남아줘요. 우유님 가차 아니, 없으시네. 재밌게 해요 진짜. 죽이지 말고 가위바위보 하자 했잖아요. 아니 우유님 가위바위보 하자 했잖아요. 왜 죽여요? 아니 가위바위보 하자 한 판이었는데 왜 죽이는 거야 대체? 근데 가위바위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가위바위보 하자 한 판이었는데. 희열을 느끼셨을 거야 분명히. 빨리 레디. 아 어떻게 한 번도 안 걸리냐 이제. 뭐야 이거 피고 하기는 또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아 이거구나. 됐고 다른 그림 찾기. 또 있어? 아주 좋아. 오케이. 자, 이기면 안 내면 된다. 우리 바이. 비겼네요. 아, 가위바위보 뭐야? 뭐야 나는 왜 가위바위보 안 해?
나도 가위바위보 해보고 싶었는데. 끝! 나 가위바위보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가위바위보를 못하다니. 아 마판 이렇게 끝나는군요. 야 또 누가 돌아가셨네. 우유님 돌아가셨잖아. 뭐야 게임 끝났네? 아, 가위바위보가 오래 걸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고스나이는 가위바위보 없이 바로 죽였구나. 이겼으면 옆에 있는. 근데 이게 미션을 써가지고. 클리어하면은 뭐가 좋은 거예요? 시간이 줄어들어.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하얀색 시간 때 갑자기 빨간색 때 있죠. 그게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오케이. 가위바위보를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안 하는 사람은 죽였다. 그게 나였다. 엘링크님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엘링크님 아 나쁜 사람. 아니 근데 진짜요. 해서 저 이긴 사람이나 비긴 사람들을 다 보내줬어요. 조용히 해요. 빨리 얘들아 마판하게. 아니 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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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 나다 드디어 드디어 나거든? 페어님 만나기로 했으면은 내가 가위바위보를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뭐야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나리님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이런 골목에서 하고. 자 가위바위보. 아니 잠깐만 룰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게 가위. 네. 뭐예요? 아 알겠어요. 그리고 비. 가위바위보. 다시 가시 가위바위보. 이겼네요. 그럼 5초 동안 도망갈 시간을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해요, 같이. QWN이 내가 한번 해주기로 했잖아, 다시.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네요. 잡을게요. 잠깐만! 아, 우유님 미안해요. 내가 이겼는데, 아니, 도망가! 아니, 도망가잖아. 페어님, 제가 가위바위보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 가위바위보, 여기 가운데. 여기가 가위바위보예요. 자, 가위바위보 가세요. 5, 4, 3, 2, 1.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잡겠습니다. 나 잡는다 외계했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잡는다 외계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30초밖에 안 남았지? 네. 우유님한테 미안한데? 페어님 잡아야 되는데 우유님 잡혀가지고. 야 끝났네. 이 가위바위보가 시간이 오래 걸리네. 맞네. 아 아쉽네. 가위바위보는 딱 세 번만 하는 게 낫겠다. 가위바위보는 딱 세 판만 하는 게 낫겠네. 아니 고스나님 저를 왜 뜯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 좀 들어봐요. 분명히 제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도망가셨어요. 도망갔는데 마침 우유님이 딱 계시길래 겹쳤는데 그분이 안 돌아가시고 우유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 진짜 오래 걸리니까. 자 마판 찐마 나리님 저 죽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동상 뒤에 숨어서 나리님 못 아 진짜요? 근데 가위바위보가 은근히 시간 많이 잡아먹네.
나쁘지 않구만. 어, 페어님 먼저 돌아가셨네. 갈바보에 저셔 돌아가신 거겠지? 시간이 좀 걸린 거 보니까. 안 내면 진 거. 도치. 나리님 오리가 누구지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미션이나. 어, 아남님이다. 아니네. 이끼 치우기 남았다. 숨어.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고스나인의 최후의 생존자가 될 수 있겠지 없겠지? 고스나인을 믿는 사람들이 세 명이나 계셔. 아, 이거 지금 가위바위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뭐? 엄지님. 뭐야, 나 이긴 거였구나, 가위바위보. 이긴 거였구나. 아니, 이긴지도 모르고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아, 저 이긴지 몰랐어요. 아, 이거구나. 먼저 가시라길래 어, 알겠습니다. 끝내자 이제. 이제 끝. 이제 진짜 찐막입니다.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진짜 찐막입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찐막이라고 하셨어. 뭐야 찐막했어? 한 15번 한 거. 재밌네. 어, 아남님이네. 아남님이 그거다. 젠장. 빨리 가자. 아니, 아남님이 진짜 노잼 플레이 하신다. 어쩔 수 없죠, 뭐. 이기면 돼요, 이기면. 야, 이거 좀 시간이 걸리네. 미션 해야 나 이제 지금 미션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제. 끝. 미션 끝. 아니 근데 화요님은 빡게임하는데도 못샀네. 이래놓고 치면 화요님은 진짜 재밌는건데. 아 요인님 가위바위보 할줄 모르시네. 아 그니까 화요님 좀 노잼플레이 노잼플레이 하심. 이래놓고 못게 못이김. 큐터블 릴리아님 잡아 지켜다 줄게요. 나나나나나나나 이기면 장땡인데 이길 수 있나. 목이 아파서 죽음이 돼. 처음에 진짜 안녕하세요 막 이랬는데 지금 너무 아 이걸. 아 근데 화유님 좀 노잼이었어요. 화유님 노잼. 그래도 뭐 이겼으면 아... 뭐 됐죠 뭐. 이겼으면 된 거긴 한데.
게임을 너무 재미없게. 젠장. 이까지네. 이제 막 가위바위보에 재밌게 시작했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더 이상 하면은 우리 밤새야 돼. 끝. 아, 네, 끝나자. 네, 끝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남님 가위바위보 플레이인 거 가위바위보 하고 싶어. 가위바위보 하자고 했는데 왜 죽이는 거예요 대체? 저기, 예, 저 얘기해도 돼요? 방송 오늘까지 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 맞다, 출처. 아니, 말 못해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돼. 아, 나는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 여기 마이크 안 된 사람 많은. 자, 출장 안 하신 분은 출장 한 번씩 해 주시고요. 아니, 제가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그랬는데 바로 왜 선이에요? 저는 선을 넘지 않았어요. 보자마자 죽이 그냥. 이게 니까지였어.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다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들 잘 자요. 고바. 내일 만나요. 디스코드 하실 분. 내일 네, 만나요. 고바. 아, 네. 디스코드 하실 노실 분은 따로 노세요. 네. 고바. 저도 잠깐 목소리 들으러는 갈게요. 고바. 네. 고바. 솔직히 드래프. 나리님 낭만 이거는... 고양이 불러주세요. 싫어요. 나리님. 네. 솔직히 이거는 디코 키고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니 근데 별 의미 없잖아요. 어쨌든 디코를 키냐 이걸 하냐 똑같잖아요. 아니요, 뭐 달라요. 뭐가 달라요? 이제 가까이 있지 않아도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죠. 아 아니에요. 구구더 가면서 디스코드 하면 디스코드 목소리 안 들려요. 아 그렇구나. 엄지님. 뭐요? 고스나리랑 같은 향기가 나요. 님 팬. 바이바이. 팬이라니.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만나요. 고바. 내일 만나요. 고바. 고바. 아 그러니까 페어님.